여보세요? 난 속죄할 것이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죠? 안녕하세요. 네, 리로레 신, 리신 그리오입니다. 네, 그리오님 오랜만이네요. 그 자기소개 한 건가요? 아, 자기소개요. 동글님 혹시 그리오가 무슨 어원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뭐죠? 그는 리롤덱을 오지게 잘했어. 줄여서 그리오. 리롤덱의 왕.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는 리롤덱을 오지게 잘했어가 아니라 그는 리롤덱을 오지게 못했어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될 수도 있냐고요. 네. 두려움에 눈이 멀었군. 일단은 게임부터 돌려볼게요.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네, 바로 들어주시고. 뭐 시즌 말인데 뭐 점수 뭐 올리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나오셨는데. 그쵸, 그쵸. 뭐 어떻게 올리나요? 그냥 제가 점수 복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게임 들어가시면은 일단 진행하면서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은 네. 이제 밸류덱 지금까지 이제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다른 장인분들이 네. 밸류덱 솔직히 어렵잖아요. 흉내내기 어렵잖아요. 그쵸, 빌드업도 잘해야 되고 그쵸. 그렇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 리롤덱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골드 전주곡 가주시고 아! 잠시만 다재다능이 있네? 다재다능 한번 세리넛 그로 갈까요? 다재다능 가면 네 다재다능 바로 가주세요. 리롤덱 할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오 리롤덱 할 때 다재다능이 좀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세나 뭐 카타리나 뭐 컨트리 뭐 모든 덱들이 리롤덱 할 때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거 당첨되면 1등이네요 이거. 오케이 당첨되나요? 오케이. 아, 당첨은 안 될까요? 아, 3단계 챔피언?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3이라! 그쵸, 3이라 우르고! 아, 아무무? 아무무? 어, 나쁘지 않아. 일단 좋아요. 아, 밸류 다 치워주시고. 네, 오늘 이제 좀 패치가 됐는데 그쵸, 그쵸. 게임이 좀 깨끗해진 것 같던데요, 싸움하는 게? 똑같나요, 싸우는 구도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좀 리롤 덱들이나 뭐 체급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컨트리 같은 덱들은 밸류 덱도 뭐 쇼진을 박으면 여전히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위상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딱 꿀 빠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간절하신 분들 아드 나왔고 펑크 바이 나왔고요. 일단은 이건요 펑크 올려줄게요. 징크스랑 이제 네 네 이 펑크 올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저 사전 팀 구성 눌러보실래요? 네 릴리아 캐넨 열혈팬 친구들 그쵸 릴리아 캐넨 니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됐어요. 아 요것만 딱 체크해두면 되나요? 네 저것만 놓치지 않아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펑크 저거 바이는 안 집나요? 펑크 바이는 집지 않습니다. 펑크를 하더라도 이제 징크스가 아니면 조금 덱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내줄게요. 네, 네. 잠시만 나이스 일단 릴리아 집어주시고 어? 네 릴리아랑 징크스 하나 더 집어서 징크스 두 마리 올려놓겠습니다. 하트 스틸 저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연패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트 스틸 쪽은 이제 많이 했기도 하니까 조금 눌러주면서. 그쵸. 카타리나는 좀 쓰나요? 카타리나를 살짝 짚고 싶어서 뭘 팔지 고민 중인데 이건 바드 아니면 카이사를 팔 것 같아요. 근데 바드를 팔겠습니다. 왜냐면 카이사는 그 KDA이기 때문에 바드 리롤 쪽은 좀 별론가 보네요. 확실히 다른 리롤 덱들에 비해서 체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골드. 와! 잠시만. 1번 돌. 근위대 돌리고요. 그렇지. 3번 돌. 희생양도 돌리고. 2번 바로 아 2번 먹어주세요. 이거는 행속으로 가겠습니다. 행운의 연속 괜찮나요? 아 너무 좋죠. 초반에 또 돈 받는 거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연패를 타겠습니다. 3연패에서 뒤집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무 팔아주시고 징크스 징크스 팔아주시고 일단 카타카이사 올려보세요. 일단 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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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하고 판테온도 시원하게 팔겠습니다. 행운의 연속은 일단 카이사한테 넣어서 조금 써볼게요. 이 초반에 2-1 네. 라운드 요즘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첫 초밥에서 3연패 후에 뒤집개나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좀 편하게 갈게요. 네. 근데 행운의 연속을 딱 먹어가지고 좀 투자해가지고 싸우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 뭐. 이거는 좀만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어차피 1원도 못 뜯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아 괜찮습니다. 10원 이자 받기 때문에 골드 뜯어다 치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아 동글님 결단 내려야겠네요. 네. 릴리아 빼고 다 팔아주세요. 이거 행운의 연속 이거 독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선생님?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저 이제 슬슬 싸우면 됩니다. 이 30원 모으고 꼭 30원 빵하게 채운 채로 써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좀만 기다려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자, 하트 스틸 담궜죠? 이러면은 하트 스틸은 풀연패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에 40스택을 못 쌌기 때문에 네. 네, 담겼습니다. 바로 담궈주면서 하트 스틸 후반에 이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풀연패 하면은 또 하트 스틸이 이골드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피관리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풀연패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골드 손에 입혔습니다. 네. 잠깐만. 와, 이블린 두 마리 사주시고요. 네. 네, 일 올려주시고 일단 뭐 럭스도 하나 사서 올리겠습니다. 급한 대로. 네. 그 럭스한테 독칼 넣어서 1골드라도 뜯어볼게요. 초반에 이렇게 좀 4면패 해가지고 약간 그쵸 뒤집게 먹어서 딱 트루 상징 만들어서 샥샥샥 하면은 아 벌써 1등이죠. 뒤집게를 위해서 살짝 이제 맞는 거구나. 그쵸? 그쵸 또 담궜죠? 하트 스틸 코르키 2열 바로 어림도 없지 져줍니다. 이거 담근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져주는 거 아닌가요? 아이 담근 거 맞습니다. 아니 뭐해 한 대만. 좀 냄새가 나는데요. 동요하지 마시오. 자 먹을까요? 뒤집게 아 좋습니다. 이러면 사미라 칼 먹어줄게요. 사미라 비. 좋아요 좋아요. 요새 또 컨트리가 제철이죠.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좀 괜찮아졌나요 사미라가? 이 공격력 스킬 데미지 60% 증가라는 미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컨트리 100개로 하셔도 순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미라 쪽으로 가나요? 아 일단 약간 뭐 우르고시 럭키로 한 마리 뜬다던가 뭐 탐켄치가 뜬다던가 하면은 컨트리 쪽으로 바로 방향을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독칼도 너무 좋기 때문에 릴리아 캐넨 좋아요. 릴리아 캐넨 반드시 집어주시고 네, 사미라한테 일단 템 넣고 쓰겠습니다. 독칼에 칼까지 하나 넣어둘게요. 그 이블린 두 마리 대신에 네 지금 릴리아랑 캐넨 저 친구들을 올려주죠. 깔끔하다. 피관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블린 들고 가나요? 이블린은 사실 들고 갈 필요가 없어 보여요. 들고 가지 않겠습니다. 네 차라리 룰루를 집어두겠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세게 조금이라도 뜯을 수 있게. 잠깐만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못 이기죠. 잠시만. 에 이걸 어떻게 이겨요? 헤일 이성인데. 자 룰루 들어가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헤일 이성인데 선생님. 아 다행입니다. 1골드 좋고. 야 마리 두 마리까지? 네. 야 깔끔하네요. 룰루 좋았습니다. 상황 너무 좋아요 동글님. 지금 100점 만점에 98점입니다. 아니 뭐 침팬치가 와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상황? 그쵸. 하지만 그 침팬치 혹성 탈출 급 똑똑해지는 침팬치. 네. 이건요. 짧게 왔다 이거. 뭐가 왔죠? 이거 그거 하면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이대로 일단 가주시고 네. 아니, 릴리아 올려주세요. 룰루 대신 릴리아 올려. 이거 릴리아 올려야 돼 이거. 아 좋아요. 5연패 해야 됩니다. 5연패 해야 된다고요? 아 그쵸. 일단은 애니 리롤이 한 분이 있었고 케일 리롤이 한 분이 있었죠. 그쵸. 약간 빠르게 나머지 분들 한번 싹 정찰 한번 해볼까요? 리롤 대결 방향 정하신 분들이 벌써 있을 수도 있어서 크림 라운드에 한번 정찰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설마? 아니지? 알지? 그렇지. 아 이거 룰루 올렸으면 위험했다 이거. 와 씨 큰일 났겠네 이거. 룰루 빼기 잘했네요. 네. 레버 파나요? 네. 그거 말씀드리자 했어요. 와! 잠깐만. 아 근데 이거 겹쳐가지고 겹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쵸 아까 이게 메탈 여기... 매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케일은 넘기겠습니다. 일단 크립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서 코르키랑 코르키 올려주시고 코르키도 사서 그 릴리 하나 대신 요렇게 하면 잡아요 선생님. 그래요? 아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믿겠습니다. 네. 네, 못 잡으면 바로 그냥 나가기 눌러볼게요. 네. 아 여기서 한 마리 빼도 잡아요 선생님. 한 마리 빼도 잡는다고요? 네. 아씨 이거 빼볼걸. 연은. 아 잡네. 아 깔끔해. 연은 좋습니다. 이러면 세라핀도 가능하고 상황 너무 좋은데요. 못할 대기. 잠깐만. 뭐 이거 한 마리 빼면 못 잡았겠는데? 아, 한 마리 빼면 못 잡았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 좋아요. 깔끔해요. 아이템 진짜 너무 좋고요. 좋아. 나르 집어주세요. 자 저희는 3-2대 6레벨 치고 이제 50킵으로 살살 쓸 것들 쇼핑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금 인피에 피바라기가 있기 때문에 컨트리도 여차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올라프도 하나 사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렙 리롤 하면서 약간 2코 리롤 각 보거나 럭키로 3코 헤드라이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3코 쪽으로는 뭐 3이라만 있나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3이라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는 템이 많으니까 룰루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룰루를 하기에 지금은 좀 안 좋은 게 저희가 그 독할이 있잖아요. 룰루가 또 공격 속도가 높아도 평타 첫 평타에 마나가 안 나가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 룰루는 배제할게요. 네. 다음 턴에 업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하고 늦게 고르면 좋은 게 먼저 이제 다른 리롤 덱을 방향을 정하신 분들이 피해서 골라갈 수 있습니다. 어? 흡혈? 와 흡혈 떠네. 1, 2번 일단 돌려보세요 동글님. 챔복이 나오면 챔복을 먹어야 됩니다. 아 3 흡혈로 가겠습니다. 흡혈 골라주고요. 네 에코 집어주시고 에코 일단 올리고요.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주문술사 세라피는 좀 그런데. 아 일단 쓰시죠. 일단 집어서 3이라 대신에 이러면 쇼진의 독칼 넣어두겠습니다. 네, 한 마리를 뭐 올릴까요? 한 마리를 일단 주문술사로 애니 들어가 있고 캐넨을 하나 더 올리는 것도 괜찮겠고 소호자 네, 판테온 좋네요. 아, 소호자 잠깐 반응이 너무 좋네요. 오케이, 이걸로 슛하면 되겠습니다. 네. 3이라 팔고 요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온도 바로 밖에 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카레, 쇼진에 이온 만들까요? 아니요, 쇼진부터 일단 박으세요. 이온은 안 박아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세라핀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각을 더 보나요? 주문술사 얘들아. 그러려면 주문술사 세라핀이 맛이 없긴 한데 이번에 KDA가 버프되기도 했고 지금 세라핀을 한 마리 놓치니까 이건 세라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라핀 쪽으로 네. 볼게요. 일단은 세라핀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정해보죠. 정찰 한번 빠르게 가능할까요 지금? 하트스텔 쪽 꽤 많았고 3명 보건블루 이모코어 애니리롤 아 여기 다 여기 빼고는 케일과 저희가 깐부라서 이건요 천천히 칩시다. 네 리롤 조금씩 쳐주세요. 잠시만 암흠으로 소저 업그레이드 좋아요. 이건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이온 충격기도 받겠습니다. 암흠한테 이온 충격기 넣어주시고요. 네. 강철 심장까지 넣겠습니다. 깔끔해요. 이자는 봐야 되니까 바드는 아마 나갈 것 같네요. 좋아요. 느긋하게 이자 보면서 이제 슬슬 피관리 되니까 또 초밥 순위도 높죠. 피관리도 되는데 이번 판은 약간 젖코 리롤 덱이 애니랑 케일 이렇게 두 팀 우리까지 세 팀이고 나머지 다섯 팀은 약간 밸류 쪽으로 가겠네요. 이런 그쵸? 판에 이제 리롤 덱이 몇 등이나 할지. 어? 저거 보이시나요 동글님? 어? 저게 뭐죠? 니코. 아 일단 저희가 니코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니코를 먹는 것도 괜찮고요. 쇼진을 먹는 것도 방법인데 여는 뺏겼으니까 니코 먹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야 이런. 좋아요. 이러면은 열혈팬의 KDA까지 켜지면서 3라운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넵. 이러면은 스무스하다. 암흐물을 좀 빼도 되겠네요. 그쵸. 암흐물 자리가 비어서 룰루 같은 게 나오면 좋겠네요. 천천히 좋습니다. 돌릴까요? 네, 50킵으로 이거 5초 세고 돌려주셔야 돼요. 5, 4, 4, 3, 3, 2, 2, 1, 1, 지금! 똑같은데요. 한 번 더! 똑같은데요. 마지막! 아, 좋아요. 잠시만. 카타리나? 쇼진은. 아쉽다. 카타리나 못하죠. 쇼진을 만들어버려서. 네. 일단은 네, 저 투템은 에코한테 넣어주세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카타리나랑 바드 이런 것들 팔고요. 그라가스를 오히려 하나 집어줄게요. 저희 주문술사 헤드라이너이기 때문에. 네. 어우 돈 고맙고. 그래도 이제 딱 가성비 이제 열혈팬에다가 이코스트 헤드라이너 딜러 딱 쓰니까 3스테이지 체력 관리는 너무 스무스하네요. 그쵸. 2스테이지에 연패를 해서 돈도 많고 초밥도 우선권이 두 번이나 있고 헤드라이너도 골라 쓸 수 있고 연패하는 거 좋습니다. 장점이 이제 이렇게 딱 쉽고 체력까지 세고. 잘 돼가지고 이제 순방은 쉽게 하는. 그렇죠. 아니 이거 바드 이거 아 5초 세고 네 이제 돌려주세요. 똑같은데요. 돌려주세요. 잠깐만 너무 안 뜨는데? 한 번만 더. 와 됐어요. 아 잠깐만 케일이었다고? 케일 왜 이렇게 꼬리치는데 이거.
와, 하지만 네, 쳐다보지 말고요. 네, 세라핀 짚고 50킵은 계속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역시 원조 몰래 리롤. 다르긴 하네요. 네, 두 장 찾았네요. 좋습니다. 야, 여러분 리롤은 좀 많이 망하고 있긴 해요. 그쵸. 사실 깐부가 많았으면 조금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돈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붙는다면 떡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세라핀 딜이 맛있는데요? 이겨주나요? 괜찮지 않죠? 한 번만 더? 어? 한 번만 더? 퐁퐁? 2연속 퐁퐁? 나이스. 그렇지! 역시 퐁퐁이요 세라핀. 조금씩 자, 해볼까요? 5초 세고, 5초 세고. 지금! 5초 안 센 것 같은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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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네네, 그라가스 필요 없습니다. 아, 에코.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만 해도 대승, 대승. 좋습니다. 나르 자리에 이제 OKDA나 오주문 술사가 다음 레벨에 들어갈 거니까 미리 네. 준비합니다. 오, 에코. 와, 이거 에코 삼성까지 나온다고? 근데 칼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총검에 밤끝에 아칼리를 섞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오, 에코 잘 뜨는 거 좋습니다. 롤. 세라핀. 그렇지. 세라핀 좋고 리롤. 세라핀 좋고 리롤. 니코 좋고 캐넨 팔아주시고요. 룰루도 한 장 집어두겠습니다. 나를 일단 붙여놓을게요. 네. 잠깐만 그만 절제하세요. 동요하지 마시오. 동요하지 마시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낭비할 시간이 없소.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네, 이건 이 자리를 위해서 룰루를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룰루 아 잠시만. 네, 에코가 아이템은... 잘 나와서 이거 룰루도 본다?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이템은 초비상인데요. 4-2대 판도라 먹으면 해결되죠? 딱 약한 데 만나서 좋긴 해요. 아, 깔끔합니다. 4연승. 연패 후 연승 전환. 어, 잠시만. 이거 독칼이라서 이자 빠진다고? 자, 여러분 이게 4-1 전까지는 좀 별로였는데 좀 잘 떴어요, 갑자기. 그렇지. 이자까지 봐주면서 이거 다음 턴에 4-2대 다들 세지기 때문에 네. 저희도 세라핀 삼성을 찍겠습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금강세는 그러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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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골라요 그냥. 삼성, 야 삼성까지 삼성 준다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별거 와, 없네요. 깔끔한데요 오늘. 아 좋죠. 좋네요 이거는요. 네. 그냥 50원 들고 있어도 되겠는데? 50킵 하죠. 네. 아니면 뭐 레버패스 룰루 하나 띡 올려도 되고요. 에코 그쵸, 두 마리? 룰루 하나 띡 올려도 돼. 에에? 잠깐 그건 좀 끌리는데 저희가 지금 앞라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에에로 가시죠. 네 이거 업 때리시죠 이거. 우리 에코도 템. 네. 에, 에코 템포 높이는지 한번 보죠. 에에. 아 그러네요. 템포를 높여라기 때문에 이게 또 주문술사 세라핀이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아 점지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 나가면서 오주문술사 혹은 이제 OKDA 쪽으로 끼겠네요. 네. 와 너무 좋다. 이거 독칼로 돈 뜯으면서 이자까지 템은 사용하나요? 쌈뽕하게. 아이템은 잠시만요. 티코? 어? 잠깐만. 티코? 아니 그거 써야 돼. 가골 써야 돼. 가골 써야 돼. 에코한테. 가골로. 아 좋아요. 네. 네 가골 써야 됩니다. 지금 피바라기 에코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네. 아이 너무 찌르매요. 안 돼요. 어? 차라리 아칼리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건 이제 아리의 쇼진, 뭐 소나의 쇼진, 혹은 뭐 거학 이런 식으로 총검 빠질 일은 많기 때문에. 잠깐만 라인이... 템포 높이면? 스위치한테! 앞라인이 안 뚫리는데요 선생님? 근데 돈 왜 이렇게 잘 뜯죠 세라핀? 그렇지. 아 에코 한 마리 더 올려서 이자 다시 메꿨고. 네. 어? 아리 한 장. 그렇지. 아리 바로 집어주시고요. 이러면요. 에코 이오기도 내리면서 나르 에코 내리고 룰루 아리 올려서 우주문술사 받겠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그냥. 8레벨까지 가서 8레벨까지 간 다음에 네. OKDA 완성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코 삼성, 뭐 룰루 삼성, 뭐 아리 이성자 이런 식으로 8레벨에 덱 종결 지으면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라가스랑 나르를 팔면서 이자는 보겠습니다. 드라가스랑 나르는 팔아주고요. 아 깔끔하네요. 와 애니? 시너지 완벽한데요? 그럼요. OKD까지 딱 준비되어 있고 에코가 6마리 뜬 게 굉장히 의미가 크네요. 에코가 궁 키고 세라핀이 힐 넣어주고 에코 궁 그렇죠 그렇죠. 어 켰고요. 템포를 높이나? 아 템포 안 높이는데요. 힐 힐량 어마어마하고요. 어? 바로 또 써주고. 야 와, 힐량 어마어마한데요? 힐량... 그렇지. 오케이. 계속 버텨주면서 템포 높이고 있긴 한데 이겨줄 수 있나요? 퐁퐁퐁 한 번 더? 한 번 버티면 맞고 버티고 퐁퐁. 오 나이스. 그렇지. 아 역시 퐁퐁요. 여러분 근데 증강이 안 보이긴 하네요. 버그가 있나요? 우리 거만 안 아, 보이네. 그러네. 어? 와
보이시죠 저거? 와 근데 이거 BF 너무 많은데요 이거? 네 야스오 말한 거였습니다. 야스오 보이시죠? 아 뺏겼는데? 아 총검으로 가겠습니다. 총검으로. 잠시만 잠깐만 그냥 쏘놨어? 아이 아 알겠습니다. 총검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거학도 괜찮고 총검. 이건요 총검으로 갈게요. 네. 저희가 템포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전투 시간만 길어지면 빵디 다들 흔들기 때문에 흡혈 하나 챙겨줍시다. 맞네요. 유지력도 쌓아야죠. 총검에 쇼신 되면 깔끔하겠네요. 좋아요. 아리 총검 바로 박아주시고 네 5-1에 8레벨 가서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덱. 네. 1아이 당했고요. 가고일이 오른쪽이 좀 많네요. 팔춤꾼이 생겼는데 와 바로 이걸 보여주나? 와, 너 뽐봉?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빨리 팔춤꾼 되면. 아 이거 가고일 저격해야겠는데요 이거? 에코 니코랑 바꿔주시면서 마지막에. 아 그냥 이대로? 네. 이게 더 좋았네요. 아 좋습니다. 왼쪽 안 뚫린 거 호감이고. 이번에 이즈리얼 좀 너프가 돼가지고 네대를 블루를 넣으셨네요. 네대를 때려야 궁을 쓰죠. 저렇게 이즈리얼 평타 한 대씩 더 때리면 저희 템포 높이 시간 충분히 주죠. 그쵸. 한 번에 터지지도 않았고요. 버텨주고. 그렇죠. 에코 잘 버티고 흡혈에 흡혈. 세나 힐에 총검. 템포를 높이고. 우리 에코 템포 높이는 거 맞나요 저거? 두 번 쓰는 꼬라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즈리얼이 궁피했는데요?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아! 와 아직도 블루가 좋다네요. 네. 아 이즈리얼이 바로 그냥 세라핀 궁 피해버리네요. 그렇지. 룰루 붙여주시고 하이퍼팝까지 받아주는 배치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라핀 군 같이 받아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쵸. 중앙 밀집형 약간 밀집되게 써주면 너무 좋죠. 에코 삼성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 쓰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일단 리븐 삼성 비상 안 만나서 다행이고. 저는 조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야 좋습니다. 배치 너무 좋습니다. 이공부 아니죠? 아르 삼성. 아 여기는 케일이 아직 삼성 안 찍혀서.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배치 뭐야? 왜 오른쪽 가 있어 갑자기? 야 이거! 뭐 안 되나요? 이거. 근데 나루 별로 세진 않아요 데미지가. 뭐가 안 세요 저게? 아니! 세라핀 뼈 나가는데! 아니! 이거 매칭 하늘이 떴는데 이걸? 아니 오른쪽으로 갈 거면 에코까지 갔어야지 이거. 아니 근데 뭐 시작할 때 배치 줬다면서요. 아니 저는 왼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딜러들도. 언제 이렇게 싹 갔대?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에코. 에코 좋아요. 이번 판 에코 쓰는 사람이. 여기 3코 깐부 있고. 3코 깐부 좋아요. 여기 있고. 아니 무조건 찍히죠 이러면. 에코 삼성에 에코. 한 마리? 네. 한 장 쯤이야. 네. 네 이블린 하나 집어주세요. 다음 레벨에 일단 급하게 이블린이라도 넣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OKD 한 자리가 비네요. 좋습니다. 쇼진 하나 먹어주면. 우리 증강 이겁니다 여러분. 행운의 연소 흡혈 템포. 너무 맛있는 3전투죠. 그러면 8렙 찍고 일단 돌리나요? 네 8렙 찍고 일단 돌리는데 뭔지 아시죠 동글님? 5초 세고. 이게 리롤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먼저 저거 까죠. 아이템이나 까면서. 그렇지 쇼진. 그렇지 쇼진 아리 해주시고 돌릴까요? 네 이제 돌려요. 에코 하나 찾았네. 한 자리에는 KDA나... 뭐 KDA 일단. 네 일단 KDA 아리 좋고요. 아리 붙입시다. 바닥 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턴에. 오. 그렇지 잠시만 스탑! 동요하지 마시오. 일단 동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동요하지 마시오. 네 쇼진 아리 하겠습니다. 쇼리까지. 네 쇼리까지. 아우 깔끔해요. 헤네. 잠깐만 이단아 좀 무서운데? 근데 배치는 살짝 벌었어요. 잠깐만 왜 또 일로 와? 아니! 와 어떻게 이렇게 또 파고드나요 이게? 아니! 와! 근데 이건 이거 에코 먼저 물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겠다. 그쵸 아쉽네요. 근데 이거 박을 것 같은데요? 그쵸 에코 삼성을 박을 것 같네요. 에코 삼성한테 네네 좋습니다. 바닥 칩시다. 가죠 들어가자. 그렇지 단 한 마리. 룰루도 단 한 장 한 장. 이거 네 치팔고 차팔고 대기 팔면서 잠시만 직스? 보스죠. 직스보다는 네 그냥 룰루도 이거 안 찍힐 것 같으니까 룰루로 팔고라도 찍겠습니다. 아칼리 나오면 교체해주시고. 네. 나왔는데 저렇게 나왔어. 저렇게 나온 건 안 돼요. 아니 KD에 박기 싫다는데요 룰루가? 아니 박을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박고 싶은데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알 사서 하잖아요. 그쵸, 이겼죠? 별거 없죠? 선생님, 우리 치감이 없는데요? 치감이요? 네. 알이 쓰는데 치감 필요한가요? 그냥 다 뚫어버리면 되죠? 아까 치감 퐁. 없어서 못 뚫던데요. 퐁퐁! 일단은 여기는 그렇지, 깔끔하고요. 에코 삼성 들어오면은 이제 배치만 잘하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일 것 같습니다. 바닥 계속 할 때 아칼리 카이사 대신 좋아요. 아칼리 괜히 밑에 뒀다가 그 발판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 올려 살짝 올리 밑쪽에 둡시다. 배치는 그냥 왼쪽에 고정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니코 릴리아 자리에 니코를 놔서 왼쪽으로 혹시 뚫릴 것 같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배치. 릴리아 일성이네요 저희. 네 미쳤고. 릴리아가 한 마리가 안 떠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턴 버티고 8충군 됐나요 여기 설마? 설마 살짝 볼까요 살짝? 아 7충군. 아 됐어요. 아 7충군 뭐 없지 이거. 뭐 없는 거 그쵸, 맞나요? 우르고스... 아 뭐 없죠. 이거 우르고 스톤 무한으로 맞는데요 이거. 써야 된다? 바로 뚫리는데요. 대신 저희도 딜 충분한데요. 아리 총검 쇼진인데 누구 때려? 누구 때려? 걔 말고! 아니! 와! 한 방에 죽는데요. 구덩이 충군데. 자 여기서 에코 삼성 찍으면서 치감까지 일단 먹어보고 생각합시다. 네. 에코 삼성 찍으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져요. 일단은 에코라도 뭐 먹죠? 잠시만 이거는요 수진 총검 블루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루 룰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 룰루요? 네 블루 룰루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 룰루 네, 해가지고 공속을 좀 추가시켜준다. 그쵸. 오줌을 술사기 때문에 주물력도 올려주고 시시기도 넣어주고 블루 아리에다가 쇼진 룰루. 아! 아니! 아 이거 약 올리는 건가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일단 빨리 찍어버리죠. 아 열받으니까 찍읍시다. 이거 그렇게 하면 못 찍을 줄 알고. 어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못 찍는데요? 네 이거 블루 아리하고 쇼진 룰루로 템 갈아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아리 데미지 추가됐고 정찰하고 이제 에코만 왼쪽인지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잭스가 좀 무겁네요. 이렇게 갈게요. 좀 왼쪽을 덮게. 좋습니다. 아 아까 거기 아직도 안 찍혔거든요 케일. 아까 전투구도 그대로 에이. 다시 한번 보죠. 에이 여긴 귀엽다. 오케이 이러면은 싸움 구도는 베스트예요. 그쵸. 근데 치감이 없어가지고 저 나를 잡을 수 있나요? 아이 저희 아리 오주문 술사 아린데요. 템포 높이 템포를 높여라 아린데요. 여기는 이제 익혀주네. 여기 모델카이저 한 마리 남았는데 여기 죽으면 우리 깜보 없어지긴 하거든요. 안돼 버텨. 아니 이걸 간다고. 아 이걸 못 버틴다. 어 릴리아 제발. 아 이걸 놓쳐. 아 일부러 팔고 차라리 리롤 한번 더 치겠다. 그러니까 딱 여섯 번 돌려서 이제 찾으려고 했지만 아 이제 안 나오네. 와 아쉽네요. 이거 에코 안 붙어도 이길만한 데가 꽤 많아요 배치 잘 따면. 일단 이거 오른쪽으로 갈까? 아 오른쪽으로 이사가는 거 어때요 동글님? 아 늦었네. 3초 남았네. 왼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왼쪽에 있지. 다 봐. 리븐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좋아요. 여, 일단은 여기가 그나마 제일 할만한 것 네. 같은데요? 제일 만만해져요. 여기 뭐 없네요. 여기 보내고 에코 그냥 저희 손으로 쟁취하죠. 그러면 딱 베스트긴 합니다. 뭐 되나? 그렇지. 템포를 높여란대요. 애니스턴 깔끔하고. 어우 잘 들어갔어요 세라핀 궁은. 그렇죠. 아칼리도 어그로 살짝 끊어주면서 싹 보내주면서 순방은 했죠. 야 리롤덱 딸깍딸깍 침팬치도 할 수 있는 리롤덱 좋습니다. 일단은 순방은 딱 했습니다. 그럼요 쉽고 세고. 아 에코만 좀 빨리 떠줬으면은 약간 그러게요 2등까지도 노려볼 만했을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이겼으면은 요런 데가 다 죽었으니까. 역시 동글님 그 에코 안 뜬 게 조금 아련아련하신가요? 에코 안 뜬 게 좀 아쉽네요. 제가 저에게도 아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죠? 아까 그 상대 나르한테 저희 세라핀 명치가 뚫리지 않았으면 연승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돼서 돈이 많지 않았을까 하나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근데 아까 배치 좋다고 하셨는데 아이 돌려볼게요. 일단 착공 생각하죠. 나온나 아칼리페어 나온나 한 마리만 진짜 됐지? 진짜로 이거 안 뜨면 진짜 신고할게요. 어? 와! 리신! 동요하지 마시오. 아직 남았어.
와! 아, 일단 까줘. 아! 에? 아이, 뭐 먹지? 잠시만, 잠깐만. 이거는 거학 아니면 내셔인데. 와, 이거는 거학이 내셔가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템포를 높여라 하기 때문에 스킬만 많이 쓰면 장땡. 네. 내셔로 가죠. 아, 뚫을 수 있을지. 와, 치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치감이 없어가지고. 펑펑. 그렇지. 템포를 높여라, 아리. 아, 근데 쓰리시궁 좀 빡셌어요. 에코궁에 세라핀 1. 그렇지. 아리, 팡팡, 팡팡. 팡팡팡. 에코궁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에코궁 한 번만 더. 아, 됐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이거 에코 삼성이었으면 무조건 이겼네, 여기 진짜로. 아! 아! 아니 에코 이거 어디갔어 이거 임마! 한 마리만 나왔으면 됐는데. 아. 와 이거 그랬으면 무조건 2등인데 이거. 와 이거를 1등까지도 가능했는데 에코 억가 이슈로. 와, 아쉽네요. 4등. 그리오님 4등 한거 선방인데요? 좋았는데요? 난 속죄할 것이요. 바로 돌려주세요. 바로 한 번 더 가볼게요 님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거 금요일날 대회에서 1등하고 증명해야겠네요. 제가 1등하면 이제 초대석대 의심 싹 없어지시나요? 아이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증명하겠습니다. 쇼 앤 프루브 하겠습니다. 그리오님 근데 챌린저는 좀 찍으셨나요? 아 그럼요. KR2. 뭐 이거 딱 이거 딱 턱걸이 하신 거 아닌 건가요? 아 힘 조절 딱 챌린저 찍어놓고 지금 여가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전턴에 이제 에코가 삼성이 아니었어도 네네 치감 하나만 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치감각이 있었으면 만들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가구이를 안 만들고 피바라기를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치감각이 남았을 수도 있겠어요. 치감 도대체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에? 아니 먹어올라 했죠. 솔직히 모르에서 왜 치감 못 뽑으신 거예요?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모르에서요? 네. 모르에서 근데 치감 그거 반품 나왔어도 못 만들지 않았나요? 5-1 때? 완제품도 두 번이나 깠는데요. 그렇긴 하네요. 잠깐만 87Q? 전턴에도 87Q긴 아...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긴장이 아. 좀 되네요. 제가 또 너무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아 심호흡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그리오님. 네. 근데 이게 원래 글씨체가 원래 이랬나요? 이번에 패치되면서 좀 바뀌었나요? 그러게요. 뭔가 조금 구겨진 것 같은데 뭐 건드셨나요 동글님? 아 제가 좀 건들긴 하긴 했는데 게임 상태도 바뀌나 이게? 네 조모로로 갔을 때 장점. 남들이 템을 받고 세게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연패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템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딱 유닛 고른 그 뒤에 맛있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판에도 이제 약간 순방하면서 일단 1, 2등 노려보는 리롤덱 쪽으로 또 가는 건가요? 어? 우르곧. 네. 와! 팔춤꾼 우르곧 아니면 7컨트리 우르곧 벌써 맛있는데요? 아 구덩이에 굴복하라 한번 나와주면서 춤꾼 한번 어프된 그러니까. 춤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 오! 야 진짜 왔다 이거는. 아 동글리 엔터 쳐보세요. 댄서 영어로. 예, 아, 네, DANCER. 좋아요. CER 치고, 뮤트 오렌지 아, 되겠습니다. 아, 춤꾼. 네. 아, 그쵸. 와, 졌다. 근데 저 사람들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와, 일단 올라프랑 탐켄치 집어줄게요. 어, 이자보나요? 아! 아니, 네네네네. 올라프, 탐. 그렇지. 됐다. 선생님 근데 한국 서버에서 왜 댄서라고 치나요? 이 사람들 한국인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월즈에서 또 원정 왔을 수도 있으니까 감명받아서. 아 일단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수정할게요. 한 키치 올라가고. 네. 아펠크 산테에 일단 집어두죠. 사마트 선물로 줬는데 또 안 써줄 수 없겠죠? 오. 잠깐만 컨. 와! 춤꾼? 사춤꾼? 아니 집지마 이거 하트 집지마 이거 집지마. 네모 팔까요 이거 팔고? 네, 내보 파죠. 잠시만, 이거 변속도 괜찮아 보이고. 수호자도, 구덩이 기도반? 구덩이요? 수호자 먹고 구덩이 기다릴까요, 그냥? 판도라도 있네. 일단 3번 돌려주세요. 3번 돌리고. 2번도 돌리고, 이거 판도라 먹겠습니다. 지팡이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네, 투템도 뺄 겸 판도라 먹겠습니다. 판도라로 먹을게요. 네, 먹어주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3컨트리에 업까지 치겠습니다. 업 눌러주시고 3컨트리 올리고. 네 일단 이게 가장 셀 것 같아요. 칼 하나 우르곧한테 킵해두겠습니다. 아 춤꾼이 더 세지 않나요? 에이 그래도 컨트리가 세지 않을까요? 저는 컨트리가 더 셀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몰아주세요. 왼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컨트리 유닛들 지금 뭐 물론 8춤꾼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컨트리의 본체는 3이라거든요. 3이라도 보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춤꾼이랑 양각을 보면서 올라가보죠. 일단은 이제 국밥들 이제 탱커 세트랑
네, 우르곧 보트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겠는데요? 그럼요. 와! 오, 아무무? 많이 나왔고요. 아 이거는 오히려 애매하죠. BF가 너무 많아가지고. 흠, 이거는 그리오식. 이거 업 두 번 치고 쌍카탈이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일단은 네 그리합시다. 업 두 번에 쌍카탈 올린다고요? 네 업 두 번에 쌍카탈 해주세요. 업 치고 쌍카탈 올리고 이긴 다음에 왼쪽 두 개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믿어보세요. 왜냐면 이러면은 그쵸 카타페어랑 우르고 3이라 이런 것들 5렙 상점 보는 것도 또 너무 맛있죠. 믿어볼게요. 5레벨 우리가 3코 의존도가 또 높기 때문에 그쵸 그쵸 럭키 한 마리 뜨는 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뭐 10원 이자도 갈게요. 받고 있긴 그쵸, 해서 그쵸. 뭐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럼 리신 걱정하지 마시오. 오케이. 좋았습니다. 또 헤드라이너도 저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5레벨을 쳐두면 2코스트 헤드라이너 중에 맛있는 거 용병으로도 쓸 수 있죠. 춤꾼 네. 나르나 뭐 춤꾼 잭스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요새 또 동글님 이번에 컨트리 카타리나 헤드라이너를 짚고 7컨트 아이스 우와! EDM 잭스 아, 좋아요 좋아요 써야 되지 않나요? EDM 잭스 써야 합니다. 네 탐캔치 붙여주시고 EDM 잭스 올려주시고요. 피바라기까지 나왔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EDM 잭스에다가 우르고트한테 피바라기까지 넣고요. 네 네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덩굴 정령 가나요? 덩굴 정령 우르고트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 EDM 활성화 시켜주셨나요? 네 해주셨으면 됐고 네 이거는 전투 각 보고 덩굴 정렬도 만들 생각을 조금 해보죠. 네 근데 사실 카타리나가 있어서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박죠 그냥. 네 받겠습니다. 세게 세게 갑시다. 근데 어차피 이거 핵심 아이템 아닌가요? 그쵸 우르고트한테 덩굴 정렬이 거의 피바라기 정손 다음 가는 좋은 템이기 때문에 박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 요렇게 딱 EDM 잭스로 빌드업 한 다음에 이따가 춤꾼 우르고트 뽑아버린다. 그쵸 잭스 팔아주세요 창고에. 이거 그냥 일단 순방은 확정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느낌이면? 따놓은 당상이죠? 네. 빼나 쪽으로 많이 겹쳤고요. 여긴 특패할 것 같네요. 기분 상당히 나쁘죠, 뺏기면. 이러면요. 비싼 거? 카타리나 이상 그냥 붙여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르페어라도. 아, 나르페어 먹죠. 네. 경찰해보면은 임피정손. 대천사고인 특패. 세나 특패. 세나. 엑스가 한 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네를 자리비움. 자리비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뭐 할 거 없네요. 이대로 그냥 한 턴 더 쉬면 되겠습니다. 밤끝 혹은 거결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갑옷을 잭스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잭스요? 네네. 묶으면 몰아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잭스한테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르곧 마지막 아이템은 밤끝이나 거결 들어가나요? 네, 밤끝이나 거결 중에 하나 넣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임피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생존성 템이 더 나은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템각에 따라서 극딜템 저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나오는 거 그냥 빠르게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단 카타리나 페어를 팔죠 이러면. 네. 그리고 삼신기는 이제 피바라기나 뭐 덩굴 정령. 네. 피바라기나 덩굴 정령. 정손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죠. 거결 네. 밤끝. 그래서 나오는 대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거 나를 팔았어야 되네 이거 씨. 근데 어차피 또 안 붙이고 이제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또 춤꾼이 살짝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나르는 집으면서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X2성이 있어요 벌써. 근데 만약에 3-2에 구덩이에 굴복하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네. 평범한 컨트리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기가 트위치 백스를 써주길 바라면서 네 5연승 깔끔하네요. 아, 깔끔하게 5연승 해줬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카타페어를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장 세게 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르는 와 어떻게 그냥 나르페어 짚죠. 아, 나르페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카타페어를 짚는데 에이 선생님 잭스 용병을 쓰고 있으니까 넘어갈 네,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그쵸 슬슬 넘어갈 타이밍이니까 네 그렇게 하죠. 일단 돈이 마르지 않은 게 가장 좋아요. 5연승인데 1등 5연승 돈 좀 볼까요? 여기에는 40원. 아 여기도 40원 있네요. 릴리아 임피 정손으로 빌드업 잘했네. 다른 사람들이 이번 판은 좀 오 여기 케일 케일하나 깜부가 많네요. 나르 우르고 삼성 찍고 구덩이 한판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 사실 처형자 덱이 나와서 컨트리 하기에 3이라 삼성작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구덩이 한번 나온다. 와 좋아요. 세트는 남겨두시고 나머지로 이자. 이건 나르페어까지 팔면서 이자 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결 만드나요? 거결을 네 박죠. 받겠습니다. 바로 템 소모하겠습니다. 갑옷은
남기고요. 돌릴게요. 네, 하나는 단품은 돌리겠습니다. 바이는 네, 아직까지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동글님. 네. 지금 엎쳐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50킵이긴 하네. 네, 엎치고 나를 하나 올리면서 사춘꾼 완성해줍시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파파리나는 이거 뭐 자꾸 이자 안 되는 선에서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한 번에 탁 붙였어야 됐다. 뭐 아니 아닙니다. 팔겠습니다. 카타리나는 뭐 다음 턴에 구덩이 뽑을 거니까 그쵸? 네. 그렇지. 백스랑 세나공 혼자 맞게 탐켄치 유기해 주시는 배치 너무 깔끔해요. 역시 배치는 정동글. 아 벨트는 저거 쓰나요? 벨트는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네. 느긋하게 합시다. 아 벨트 써야 되나? 아이. 기다려 보세요. 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잭스가 위에 파고 들면서 와 깔끔하게 사춘꾼 거결 잭스. 이번에 춤꾼이 이제 팔춤꾼이 딱 생긴 거 말고는 버프 없죠? 네, 딱히 버프는 없습니다. 팔춤꾼이 생겼을 뿐. 근데 저기가 하침복에 챔복까지 있네. 어? 어? 골드. 어? 잠시만. 1번 돌. 간절하신데요? 뽑고 싶어요. 1번 구덩이에 굴복하라. 아. 아, 3번 돌. 아 이거 오? 사실 샌남 먹고 하면은 강타자? 강타자 우리는 하나 둘 다 좋아요. 2번 돌 춤꾼 구덩이에 불복 아. 오케이! 아 이거는 당장 좋은 우리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네, 수 없이 우리는 강타자 하나 먹을게요. 우리는 하나 올려주시고 필드도 원상 복귀 7렙까지는 업을 꾸준히 누를게요. 네 조개가 나왔고요. 조개를 킵하겠습니다. 피바라기 2호기 아니면 반각으로 네 잭스한테 주세요. 밥주나 피바라기 느낌. 그렇죠. 꿈꾼이 이제 또 이제 오르고템 만들고 나서 또 아이템을 얘네는 그냥 피바 거길만 계속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동글님 뭐 약간 벌써 춤꾼 쪽으로 확정이 머릿속에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컨트리 쪽이 조금 더 마음이 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구덩이가 안 나와가지고 구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춤꾼덱은 4-2까지는 양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4-2에도 안 나오면 미련 버리기 약속, 새끼손가락 걸기. 네. 구덩이 없어도 근데 팔춤꾼 하면은 진짜 셀 것 같긴 한데. 팔춤꾼 하면, 아, 인정. 바이 하나 올려두죠, 일단 그러면은. 거기 누구야? 그 뭐야. 사전 팀 구성에 바이 하나. 아, 네. 이렇게 올려둡시다. 팔춤꾼을 하려면은 둘레 여섯. 그쵸, 일단. 춤꾼 헤드라이너에 혹은... 전부 다 뽑아야 산진? 되네요. 그쵸, 그쵸. 아, 벌써 맛있겠는데? 왼쪽에 저 찌름한 것들 그냥 뭐 합합시다. 저거 저희가 김을 빼봤자. 그 누구야 처형자 좋은 짓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7레벨 딱 대기해 놓고 잠시만 너무 아픈데? 피바라기 잭스가 들어가서 혼자 맞아주고 아 안 넘어가? 근데 잭스가 혼자 맞고 있긴 해요. 넘어가 잘 도망쳤고 오 근데 춤꾼들 진짜 세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까지 있어가지고 동글님 팔춤꾼 하시고 싶죠? 네 공약 하나 걸죠? 뭔 공약이요? 팔춤꾼 성공하면 대회 때 캠 켰을 때 춤추는 걸로. 아니 뭐 솔랭에서 한 번 하는 걸로 무슨 공약을 걸어요. 대회도 아니고 이걸 안 건다고? 아 알겠습니다. 뭐 먹어요 아이템은? 아이템. 갑주 먹으면 깔끔할 것 같네요. 갑주요? 네 갑주 아니면은 뭐 그냥 장갑 같은 거 먹고 쌈이라 먹고 일단 오컨트리 올리던지 인피를 만들던지 뭐 이쪽도 보겠습니다. 갑주 네. 베스트 벨트가 남을 것 같긴 하는데요. 뺏겼다. 아 이러면 잠깐 먹죠. 쌈이라 먹겠습니다. 장갑을 넣어놓고 인피나 정손 우르곳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잠깐만. 파피까지 파피 바로 올려주시고. 좀 돌릴까요? 춤꾼 하나 바이 하나 찾아본다. 어차피 근데 7레벨을 네 맞아요. 거 아니에요? 7레벨을 동글님 8레벨을 이렇게 요릭 찾아야죠 이거. 에? 아니 무슨 니로메카인데 8레벨. 일단 한 번만 눌러보죠. 한 번. 탁. 오케이 여기까지. 그만. 일단은 두 라운드는 리롤 없이 그냥 갈게요. 원기옥 모았다가 판단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턴 끝나고 그 처형자 덱 하는 곳 한 번만 봐주세요. 타미라를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네. 아 여기는 잭스가 좀 세 보이는데요. 저희 잭스도 센데요. 아, 와 저... 잭스 휘트로 빠 근데 레드인데 우리 잭스 레드인데. 피가 피가 우르곧 1대1 고트인데.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잭스는 1-5의 고트라는데요. 카타 짚고 네 이거 한 턴만 더 참죠. 어차피 이렇게 반각 만듭시다. 네 갑주 하나 만들어주시고 네 좋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 춤꾼
세나 삼성 나왔고 올라프 삼성에 펑크 백스. 백스 어 잠깐만 저기 3이라 많이 안 쓰는 것 같죠? 백스 한 번만 더. 오 여기 이러면은 컨트리 쪽으로 그냥 삼성 다 찍는 쪽으로 한번 봅시다. 컨트리 쪽으로요. 네. 네. 크림 라운드에 잭스 팔고 50킵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리 우르곳이나 컨트리 3이라 이쪽이 네, 됐을 텐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충꾼 우르곳도 나오면은 집겠습니다 이번 판에. 네. 그러면 딱 세 가지 중에 한 개로 집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상황이 진짜 좋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훈련승 못한 건 조금 아쉽네요. 그러게요. 우르곳 2성이 붙었으면 돈을 써서 우르곳 2성을 억지로 붙였으면 반드시 됐을 텐데. 그쵸 3이라까지 백스 3이라. 오우 3이라 한 마리. 잭스 먼저 파시고요 일단. 돌릴까요 팔고? 네, 팔고 50킵 쭉쭉 돌려주세요. 오우 그렇지 잘 뜨고. 백스 3성이 빠져있어서 진짜 잘 뜨네요. 롤. 롤. 네, 일단 네 잔잔바리 팔고 아이템 이거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거결하고 갑주 둘 다 만들 넣겠습니다. 갑주는 세트한테 넣을게요.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카타리나 2성 붙은 거 좋아요. 장갑은요? 장갑 하나 3이라 장갑 하나 3이라 나이스 킵. 오? 이것도 찍죠? 이것도 찍죠? 네네네. 롤. 롤. 오우 그렇지 너무 잘 뜬다. 어? 쓸까요? 오, 네 쓰죠 쓰죠 쓰죠. 쓰고요 이거는 네 일단 나르 대신에 네네네네네 그냥 충군을 살짝 낮춰도 됩니다. 뭐 빼고 뭐 넣을까요? 일단은 카타리나 두 개로 올리죠. 문제가 두 배 없는 문제가 두 배로 가겠습니다. 뽀삐 대신에 네 네, 거결을 그 이번에 새로 산 애한테 세빙한테 넣어주시고 반각은 네네네 반각은 세트한테 세트한테 아 좋습니다. 장갑 하나 저거 3이라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좋아요. 이건요 뽀삐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충군 애드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뽀삐 둘 다 그냥 팔고요 아무 물을 차라리 짓겠습니다. 네네 다음 턴에 돈을 좀 많이 털겠습니다. 좀 많이 털어서 삼성 한 개는 찍으려고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4-2에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고 남들 세질 만큼 세졌으니까. 오! 오와! 아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할까? 그럴... 뽑... 아 그럴... 아 뽑이 판 게 너무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네요. 이거는 1, 2 돌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깝네. 구덩이 판이었네. 아, 그래 다시 할까?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아니요 1, 2 돌 하겠습니다. 이거 컨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 2, 1번 돌 2번 돌 이거는 큰 꾸러미 먹겠습니다. 네 아무무 집으면서 리로 계속 쳐주세요. 아이템은 제가 보겠습니다. 어우 그렇지 나르는 안 붙여도 돼요. 나르는 안 쓸 겁니다. 롤.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고 이러면은 그냥 우르고 탄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우르고 팔고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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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되겠다. 지금 올릴 게 딱히 없네요. 저 조개 하나 제조합기 돌려보죠. 조개 하나만 돌려볼게요. 네. 아 야고 너무 아깝고 이건요 템은 다 돌립시다 그냥 천천히. 템은 여기 방템이 이제 필요하죠. 부르고 삼성 되고 3이라 딜 템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3이라 딜이 지금 미쳤기 때문에 3이라 삼성만 찍으면 네 지금 살짝 천천히 치는 거 지금 벌어뒀던 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네 버프된 3이라 삼성 좀 센지 볼게요. 그렇죠. 이건 판도라기 때문에 인피에다가 거학에다가 뭐 주검 이런 식으로 다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난도 괜찮긴 한데 지금 일단 4개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3이라 좀 잘 나오고 있어요. 3이라 좋아요. 이거 딱 한 턴만 더 참죠. 50원 그냥 방템이 필요하긴 하니까 이거는 워모그를 하나 아 잠시만 치감 없죠. 저희 썬파를 하나 세트한테 빼겠습니다. 썬파를. 치감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네? 그럼 워모그로 빼겠습니다. 워모그로 아 좋아요. 디테일 캐치해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네네 백스 한 장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한데 배치 너무 좋아요. 5라운드 초반부터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컨트리 상징은 아무도 안 먹기 때문에 네. 7컨트리까지도 되면 1등 포텐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이번 판. 컨트리가 이번에 이제 3이라 버프랑 또 뭐 어떻게 된 거죠? 7컨트리의 공포마도 아마 버프가 됐을 거예요. 어 근데 센데요? 특패 2성 적신인데도 이기고 어우 1성 있네. 특패가 약한 거 같기도 하고요. 특패가 1성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세진 않았네요. 아, 버프된 컨트리 3이라 얼마나 세졌는지 이번 판에 한번 보죠 여러분. 그쵸 이번 턴에 동글님 무조건 3이라 3성까지는 돈을 털어보죠. 네네
경찰에 보면은 잃고 올라프 좀 찌름하고 케이틀린 그러게요 리븐 리븐 깐부네요 맥스 깐부 네. 빠질 만큼 빠졌어요 기물들 저희 치면은 아마 다 찍힐 것 같아요 이번 턴에 뭐 먹을 칼이 없네 그냥 비싼 거 먹죠 아무거나 뭐 장갑 먹고 아니, 장갑 비싼 거 하나 먹죠 쌍인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3일 이거 3일화가 오 찍히기만 하면은 이번 판 고점이 좀 나와 보이는데요 그렇죠 돌려볼까요? 3초만 기다렸다가 아 좋아요 돌리죠 30번까지는 그렇지 3일화까지 오 그렇지 백스 한 장도 좋아요 이러면은 그 쌍카타랑 쌍우르고를 내리긴 힘든데 백스랑 아무무를 네 이거 우르고 탄 말이 그냥 다시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우르고 하나 팔고 다시 찾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템 옮겨주시고 아이템은 쌈이라 템은 진짜 버프된 거 제대로 보게 조금 천천히 주더라도 예쁘게 줍시다 네 니코 아칼리 팔면 50원 이자 너무 좋고요 또 우리는 하나를 받고 있어서 사미라가 그쵸 사미라가 그러면은 버프가 얼마나 된게 얼마나 세진 건가요? 스킬 데미지가 60% 올랐습니다 1, 2, 3성 전체 통틀어서 340에서 뭐 400이 됐나? 320에서 380 됐나? 아니다 240에서 300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수치상 엄청나긴 하네요 오 BF 두개 오 BF 칼 하나 넣어주시고 단품칼도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와 좋아요 인피 나오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50킵으로 롤 꾸준히 쳐주시고요 쓰레쉬 아 아깝다 까비 아 쓰레쉬 나왔었어요? 까비 까비 안 나온 걸로 치죠 쓰레쉬 체크를 안 해놨었네요 네 이제 체크를 해놓읍시다 일단 사미라한테 이제 템 한 개 반 들어갔고요 좋아요 세나궁 탐켄치가 먼저 맞으면 안 되나? 아 아깝다 근데 어차피 우르고는 좀 잘 버티긴 하는데 와 딜 봐 세요 세긴 해요 확실히 점점 세진다는 점 이번 판은 세트까지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5-1에 돈 다 털어서 우르고 삼성 카타 삼성 찍어놓죠 이제부터는 네네. 피 관리가 안 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얘네들 그리고, 남은 얘네들만 그렇죠. 딱 찍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헌트리 상징 먹고 엎치고 쓰레쉬까지 깔끔하게 편안하죠 리롤덱 여러분 팔까요 그냥 저거 참고해 있는 거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 7컨트리까지 되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삼성 카타까지 그냥 찍읍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뭐 두 마리 나온 김에 전판부터 인연이 깊네요 카타가 아 이번 판이죠 칼 재료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일단 모를 먼저 까놓으세요 어 기다리고 기다리지고 이거 칼 그냥 주검으로 쓰죠 거학? 잠시만 네 거학으로 쓰겠습니다 거학으로 쓰죠 이거 거학으로 좋아요 거학 쓰고 칼 단품까지 넣어놓을게요 돌려볼까요? 네 돌려주세요 30번까지 쳐도 됩니다. 세트도 같이 봐주시고 카타 한 마리 나이스 우르고 잘 나오고 와 미쳤다 오! 와 잠시만 이거 팔가서 팔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 그니까요 갑자기 다음 턴에 팔랩 가자 이거 네 그 다음 갑자기 칼 하나 단품 넣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잘 나왔어요 지금 너무 깐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올만 했죠 근데도 운이 좋네요 세트가 안 나오고 우르고시 나와준 거라 시간 묻혀주고 반각 묻어있고 이게 라위를 하나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밤끝이 갑주가 있긴 하지만 갑주 친 세트가 빨리 죽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여기 너무 세네 맞았어요 사미라의 템 하나가 안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그쵸 그쵸 이번 턴에 하나 들어갈 만한 거 제발 쌍인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피 딱 들어가 있죠 인피 그쵸, 거학 그쵸. 인피 거학 BF로 사실 또 지금도... 소화할 게 많긴 하거든요 주검 총검? 총검은 좀 그렇고 총검은 조금 찌름하긴 한데 피음력 달달하긴 하거든요 총검이 일단요 엎치겠습니다 레벨 엎쳐주세요 레벨 엎치고 소호자 타릭 아무무 대신에 타릭 하나 올려서 소호자 키죠 좋습니다 쓰레쉬가 나면 좋았겠지만 돈은 모으나요? 돈은 네 일단은 모아주세요 총검을 넣을지 말지 전투 시작하고 보죠 아마 안 넣을 것 같은데 안 넣겠습니다 이러면 네 저희가 지금 탱이 너무 약해서 쓰레쉬 2성이 들어오는 게 좀 급할 것 같습니다 우르고시랑 사메라가 잘 찍혀있는데 뭔가 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 왜 이렇게 약한데 이거 쎘는데 계정 버그 걸렸나요 돈은 언제 써요? 돈 지금 씁시다. 지금 바닥 털어주세요.
래쉬 래쉬야 세트야 래쉬야 래쉬야 어 요리 좋아요 요리 일단 올리고 오케이 베리굿 베리굿 와 그러면 언제 써요? 와 이거는 쓸 수가 없는데요? 네네 야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밤끝도 쓸 수 있다 근데 여긴 이긴 것 같죠? 근데 비에고만 딱 잡아주면은 오 그렇지 스킬 한 방 꿀에 안 죽죠 좋아요, 좋아요. 이거 초밥에서 먹어보겠네 이거 막템 이거 좋아요 이대로 초밥 갑시다 허탈이나 컨트리 상징 슛 허탈이나 저거 돈 먹는 하마 같은데 돈 먹는 하마인데 7컨트리 되면 얘기가 다르죠? 와! 이걸 안 준다고? 이건요 진지하게 라위를 먹을 생각 하겠습니다 라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갑주가 있는데 갑주가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라위로 네, 라위를 하나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치명타 확률에 공독도 달려있고 네네 좋네요 저 칼로는 밤끝을 만들진 않았지만 요리템 설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아우 그렇지 좋습니다 이거 올려주시고 이러면은 뭐 쓰레쉬 이성 전에는 할 게 없겠네요 으, 거하기 하나 더 나왔네 네 라위 쓰겠습니다 라위 써주시고요 네 거학 카타리나까지 넣어두죠 카타리나도 삼성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배치의 마술사 이렇게 하면 근데 카타리나가 세 걸음 걸어가나? 어 근데 요기한테는 뭐 질 수가 있나요? 귀여운데요? 그러니까요 시간 발린 이거 뭐 1코 리롤 덱 언제 쪽 그곳인가요? 살살 녹죠 바로 위대한 결이 쌓기도 전에 잡아주고요 드륵 녹여버리고 아 깔끔하네요 바로 보내주겠네요 아 시원하게 보내주고 이러면요 이제는 세트 저 페어는 팔겠습니다 세트 페어 팔죠 네 어느새 눈 떠보니 순방 입구 앞 일단 거의 순방까지 왔어요 뭐 할 것도 없는데 저희 그 처형자 백스덱 죽었나요? 아무무 거기가 들고 있었는데 아무무 들고 갈지 말지 한번 보죠 아 아무무 6마리 저기 그냥 죽이고 저희가 쟁탈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6라운드까지 가나? 6라운드 초밥 가서 7컨트리 하고 싶은데 이거 도군이 곡궁 카타 곡카까지 응 곡카까지 이게 딱 각기 격파 딱 당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 앞라인 뚫었고 그렇지 왼쪽에 헤카림이 스킬 빼주는 거 너무 좋고요 아 녹이는 건 진짜 기깔나게 잘 녹여요 아 근데 백스가 너무 무섭긴 한데요 오 버텼어 와, 센데요 스킬 한 대만 평타 한 대만 그렇지 힐 써주나? 따다다닥 아 그렇지 깔끔하게 보내 이걸 안가? 간신히 이겼어요 아쉽고요 백스 페어 좋습니다 일단 최소 3등 오 이번 판도 조금 위태위태하게 보였긴 한데 갑자기 컸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초반에 빌드업 너무 깔끔하게 했고 중후반에 삼성작 뒷심으로 붙였기 때문에 네. 예정된 수순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지려면 8레벨 계속 돌려야 되니까 아무무 삼성 세트템 갈아주는 거 한 그쵸 펜치 요릭 자리에 약간 그쵸 쓰레쉬 이성 붙어가지고 일라 쓰레쉬 그쵸 그쵸 요릭 대신에 그냥 차라리 쓰레쉬 이성 쓰는 게 좋겠네요 아이템은 아, 이거는 방템 한 자리가 비어요 방템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가구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구일 주죠 잠시만 무무 뜨는 거 아니야 이거? 플레발 세트까지 어 쓰레쉬 붙으면 바로 바꿔줄게요 요릭이라 요건요 네 그쵸 그쵸 세트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세트 아 아깝네요 일단 방템 넣어주면서 네 약하지 않으니까 상대는 트루 데미지 좋아 와 배치 너무 좋은데요 동글님 아 배치는 좋은데 이게 버틸 수 있을지 궁 왔다 써 이거 심지어 이거 헤카림이 혼자 또 세나 궁 또 빼주고요 버텨야 되는데 한 대만 그리고 한 대만 한 대 팡 드르륵 드르륵 아 까비 아, 하지만 살았죠 했어요? 하지만 살았죠 상대는 2등 아닌가요? 아 이겼네 아무무만 저기 보내줍시다 저희가 아무무만 이거 이번 턴에 안 지키면 아무무 팔고 쓰레쉬 이성 찍어서 요릭 대신 올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래쉬 래쉬 래쉬야 인사해야지 얘들아 아 이거 애들이 안 반겨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왔네 이거 비기
근데 오히려 좋아요. 와 미쳤고 촉수로 스킬 두 번 빼주는 거 미쳤고 역시 다르다 달라. 배치 너무 깔끔해요. 일라오이 뽑은 거 최고였네요. 아, 이러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어떻게 지는데? 백스 뻘궁 세 번 쓰는데. 쓰레쉬 궁극기 써주나? 아 아깝고 근데 벅스 뻘 페카림까지 쓰고 있는데 본진 초토화 당하고 있는데 드르륵 우리 어, 다 넣었어요. 다음 스킬에 다음 스킬 쓰면 이겨요. 와와 와, 역시 배치신 네 드르륵 어 와 이 그렇지 깔끔하게 2등 해주면서 쓰레쉬 나와야죠. 맞나? 야 맞냐? 이게 안 나와. 이거 간다고? 이거 쓰레쉬 간다고? 아 세트 안 간다고 이걸? 근데 일라오이라서 이긴다? 저 KDA라 어차피 배치 못 바꾸죠? 네. 어 진짜 배치로 이긴다? 이거 백스 살짝 촉수 밑에 두는 거 어떤가요? 공포 중앙에 쏘는 거. 백스요. 네? 우리 백스 에코 밑에 딱 둬야죠. 아 여기다가 백스를. 네. 아 이거 아쉽네요. 네. 괜찮아요? 촉수 하나 부활. 라인 뚫었고 헤카리마. 근데 이길 것 같은데? 뭔가? 오? 뭔가 뭔가? 뭔가 뭔가? 스킬 쓰면? 오케이 이겼구나. 그렇지. 아 깔끔하네요. 잠깐만 컨트리? 7컨? 아이씨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면은 아이템? 아 도장이라도 해야겠네요. 도장? 에 도장이라도 합시다. 카타리나가 딜을 좀 잘해주고 있나요? 오 2200이면 그래도 꽤나 합니다. 꽤나. 네 쓰레쉬 2성. 쓰레쉬 2성 진짜 줄만한데. 와 이거 쓰레쉬 어디 갔어 이거. 아, 처형자니까 도장은 백스. 2성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쵸. 아 이거 탐기지 팔면 아 이미 늦었긴 하네요. 뭐 누구 줄까요 도장? 백스 주죠. 처형자니까. 처형자 백스. 네. 오. 와 레템 미쳤고 이거 백스. 어 이거 진짜 킹만한데? 템 너무 좋아요. 그쵸. 진짜 킹만하다 이거. 거학 레드 백스인데 시간 달달하게 붙여주고. 아 빵. 어 아, 잠깐만 세나 어디 노려? 세나 왜 왼쪽 쏴 이거. 아 상대가 이거 갑자기 좀 세졌나요? 갑자기 싹 털리네요. 와 까비 젖잘싸. 하지만 깔끔하게 2등도 잘한거야. 네 2등이면은 뭐 많이 잘하긴 했네요. 이 정도면 업된 컨트리 약간 근데 아 구덩이 이거 8점컷 못한 거 살짝 아쉽긴 한데 다음 판에 해보죠. 아니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13층. 와 아니 이 아이디 축복받았나봐요. 점수가 그러니까요. 계속 올라가요. 아까 우르고 뜰 때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공개정 점수가 어떻게 되시죠 동글님? 공개정이 이거보다 낮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네요. 예? 네? 두려움에 눈이 멀었군. 아 아닙니다. 저 15층 올려드리러 왔는데요. 네. 지금 그 보이지 않게 이제 손 하나씩 다 얹고 있거든요. 이 계정에 그 도움 주신 분들이 랭킹 1등 다 같이 힘 모아서 찍어야죠. 세계 최초 이제 초대석만 해서 랭킹 1등 찍기. 그렇죠. 자아 빼고 랭킹 1등 찍기. 어 잠깐만 고려아이스 클럽 따잇 가능한가 오늘? 고려아이스 클럽 오늘 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가능한가? 와 이거 따잇 해보죠. 가보죠. 그리오님 못해 보이는데 잘하시네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현란하지 않고 담백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챌린저지? 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와 다재단을 바로 가주시고 네 다다로 가볼게요. 아, 와 다들 넘어와. 두 명? 저희 오늘 영 당첨이잖아요. 될만하거든요. 두 명 정도만 할만해요. 지금! 어 이거 어 프리즘 대단원 푸대. 아 마지막 증강. 와. 전투 증강을 많이 먹죠. 그거 먹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이 공보요? 1레벨 아. 맥스 지옥의 계약. 아 지게 먹고 다 찍는다? 네. 아 근데 7레벨 맥스 하면은 8쯤군 못하는데요. 아니죠. 아 할 수 있나요? 네 상징 하나 먹으면 되죠. 어, 잠깐만 어? 리롤덱 해야 되는데 니코 떴는데요? 3코에다 쓰면 사실 그렇게 아깝진 않거든요. 4코에 쓰면은 4호코에 쓰는 게 맛있긴 한데. 와 일단 뭐 인정합니다. 일단 바위 두 개 너무 좋아요. 이건 속징 먹고 빌드업 할 수 있겠네요. 카메라 팔까요? 일단 바위 먼저 올려보세요. 뜨는 거 보고 팝시다.
시원하게 팔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괜찮아요. 네.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템 한 개만 보고. 네, 팔죠. 징크스 살게요. 아무거나 하나. 올라프까지. 좋습니다. 아, 상점 버렸네요, 이거. 뭐. 아, 이 뭐이고, 이거, 이거. 인어공주 세 마리 있는데요. 아, 옛날이었으면 좋다고 집었을 텐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저런 걸로는 이제 최상위권 게임에서 1등 하기가 힘듭니다. 동글님, 근데 왜 실력가오님은 장인대전 해설인가요? 네, 해설을 잘하시기 때문에 해설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잘하시긴 하더라고 해설 실력가오님. 와, 인피까지? 근데 인피를 박으면 사실 리롤덱 하기, 컨트리를 제외하면 운영덱으로 보통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네, 이건 일단 죽음의 고통은 못 먹습니다. 롤 칠게요. 연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연패? 어? 잠깐만! 수호자 돌. 아, 이건 반드시 가야지. 그냥 1번 먹겠습니다, 그냥. 영구로 갈게요. 네, 영구로 가주시고. 이 펑크 판테온 좋아요. 판테온 올려주시고. 케넨도, 잠깐만, 이거 이자 되나 혹시? 어떻게, 어떻게? 이자 안 받는 게 낫겠네요, 이건요. 일단 인피 받고 생각하죠? 펑크 리롤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아, 네. 장난입니다. 이번 판 또 컨트리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맛이 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전투 이기고 깔끔하게 바위까지 팔면서 이자 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템각 볼까요? 박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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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죠. 이번 판도 컨트리 대깨 선언하겠습니다. 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세게 갈 거였으면 선생님 수호자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위가 2-1에 엎치면 리롤덱 망해버려요. 아니, 아니. 바위 빼고요. 아, 바위 빼고요. 그건 맞네요. 오, 카타리나는 집어둘만 해요. 케일이랑 카타랑 세나랑 다 집어둘만 한데, 이거 리롤덱 3대장 나왔거든요. 인피는 사실 저 덱들 전부 다 서브 캐리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와, 이건 조금 맛있긴 하네요. 사실 이 중에서 대부분 팔 것 같습니다. 이 이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케일은 인피를 정말 맛없겠으니까 팔아주세요. 네, 케일 팔아주시고요. 나와준 건 고맙지만 10번 이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넘기죠. 네. 이러면은 웬만해선 3코에 쓰는 게 좋잖아요. 그쵸. 컨트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죠. 처형자 덱 쪽으로. 처형자나 그냥 3이라 캐리나. 와! 케넨 붙여서 올리죠. 3연패를 해도 괜찮고, 뭐 안 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네. 그냥 그 4스다 5컨트리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거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날이 오네 짚고요. 좋습니다. 이러면요, 아무무나 세트 중에 먹겠습니다. 컨트리 한 번 더 해서 점수 복사 한번 하죠. 올해 헬스클럽 따이타로 가야지. 컨트리 쪽으로 생각하죠. 인피 만들고 이런 각이면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글님? 리븐도 있고 요네도 있고 미포는 좀 찌름하고요. 근데 또 리븐 요네가 이 컨트리 선에서 따이땅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가 없긴 해요. 지금 컨트리가 워낙 체급이 높고 순방률이 안정적이어서. 네. 뭐 일단은 세트 페어가 나와줬으니까 세트 페어를 집고요. 판테온도 하나 집어둘까요? 이러면 마지막 라운드 내는 의도적으로 5연패를 하는 게 좋겠네요. 살살 돼서. 좋습니다. 이거 질 수 있나 이거? 아펠리오스 마나 버프 됐는데 케넨 스킬 쓰면 타 죽고 찌직 찌직. 성타를 한 대, 아 두 대. 그렇지, 앞에 스킬 맞으면 좋아요. 세트 하나 팔겠습니다. 와, 아, 아까워요. 체력 관리 좋았고요. 동글님 나 느낌 따가랐다. 이거 징크스 팔게요. 징크스 팔고요. 카타리 나서서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요, 케넨도 그냥 팔겠습니다. 케넨 팔고 뭐 세트 이런 거 올려주세요. 한판 시원하게 지겠습니다. 판테온 뭐 딱 지금 깔끔하네요. 네, 요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그쵸. 5연패 했는데 체력 80 너무 좋죠. 무슨 덱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컨트리 쪽인가요? 그쵸, 저는 컨트리 쪽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정말 리븐이 퍼준다면 리븐 정도를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춤꾼 우르고에 인피 주고 써도 되니까. 그쵸? 그쵸, 우르고 춤꾼도 인피 주고 삼성 찍고. 심지어 춤꾼을 하면 좋은 점, 또 폭제기를 4코 5코에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비기 판테온 팔고 레버 파기? 와, 미쳤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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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호. 판테온 팔고 레버 패서 5코 헤드라이너, 3코 헤드라이너. 와, 3코 헤드라이너까지 왔나? 잠깐만, 춤잭? 확률 없는데요. 춤잭? 쓸까요 일단? 아, 이거 쓰죠? 춤잭? 저희 이번 판 춤꾼 쪽으로 한번 보죠. 춤꾼이
나도 좀 해보고 싶긴 했어. 방송인으로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보여드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은 이거 뭐 빌드업으로 쓰면서 가보죠. 좋습니다. 스위치 같은 거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얘네들 팔게요. 그냥 이러면 집지 못하겠네요. 와, 나르 좋아요. 나르 오춘꾼으로 그냥 갈까요? 뭐 카타리나 좀 뭐 하는 거 있나요? 우르고도 한 마리만 떠주면은 햄 처리도 되면 스무스하게 했는데요. 그쵸. 이거 뭐 카타 말고 나르 올립시다. 그리고 그냥 뭐 펑크 필요한가요? 이거 아 펑크 필요하겠네. 다음 턴에 6치고 펑크리로 한번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인피는 그냥 잭스 주죠. 일단은 잭스 주고. 네, 전투 시작하고 뭐 질 것 같지 않은 이상 잭스 줍시다. 네. 우르고시 또 어떤 템이든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팔방 미인이죠. 약간 육방 미인이죠. 다리가 6개니까. 인피라위 우르고시나 뭐 인정 우르고. 인정 우르고시요? 네. 인정. 타리카나 소자. 잠깐만, 살술 맛깔난데? 근데 대장간도 맛있는데? 3번 구덩이 돌려야 되니까 셋 다 돌려야 돼요 이건. 네, 구덩이 찾아야 됩니다. 일단 돌릴게요. 네. 아 이건 무조건 구덩이 찾겠습니다. 1 돌. 다 돌릴게요. 둘 다 돌리세요 그냥. 아 그냥 다 돌려요 그냥. 아. 아! 잠깐만, 투자 수익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투자 수익률 먹죠? 투자 수익률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리롤 많이 할 것 같아서.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업치고요. 업치고 펑크 한 판. 아리 집고. 펑크 일단은 저 네네네 KDA 쪽 네, 집어두면서 리롤 한 번만.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네. 뭐 니코 같은 거 하나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요 아리 쓰지 않고요 그냥 크라운 가드를 뺍시다. 네, 이거 대깨 선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펑크 리롤도 받고 있기 때문에 7렙 가서 펑크 리롤 살살 만져주면서 6춤꾼 딱 받아주면서 춤꾼 상징까지 어떻게 딱 먹어오면서 벌써 그냥 행복회로. 근데 잭스 들어갈 틈이 딱 있었네. 막아주고 니코가 까비. 아깝습니다. 뒤집게 나오면 안 먹겠습니다. 뒤집게 이번 판 먹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패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있긴 한데 딱 반등하면은 그 이후로 포텐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3-5 때 저희가 그냥 우르고 삼성 한 번에 찍어버리는 거 어떠신데요? 목적이 3개인데 찍힐만 해요. 3마리만 진짜 찍힐만 하죠. 3마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펑크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찍힐만 하죠. 오! 그렇지. 세트 잭스 좋고 펑크 한 번씩만 만져주죠. 네. 잠깐만 이건 집어야 돼요. 3컨트리 일단 써야 될 수도 있어서 지금도 당장 이거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백스, 네네네. 컨트리보다는 네네네. 2처용자 백스까지 올려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크라운 가드 미리 옮겨두죠. 네, 이런 식으로 씁시다. 크라운 가드 세트. 세트한테 줄까요? 네. 잭스 한 턴은 잭스 쓰죠. 한 턴은 잭스가 좋겠습니다. 캐치 못했네요. 네, 춤꾼들 제외하고 창고 싹 비워주시고. 여기가 근데 우르곳을 피백이 두 마리 들고 있고 컨트리를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거봐 한다니까 이거. 근데 뭐 겹치던 말던 우리는 백딩이 3개 있어가지고 바로 찍을 수 있긴 먼저 찍으면 합니다. 그만이야. 네. 그쵸. 야 다음 턴에 모험 떠나죠. 세트 춤꾼 세트까지도 뭐 이거 뭐 허용. 무조건 우르곳으로 뽑자 이거. 춤꾼 우르곳 착했습니다. 다음 턴에 7렙 리롤 하나요? 네, 7렙 리롤 하겠습니다. 이거 뭐 체크하죠? 우르곳만. 우르곳에 그냥 춤꾼들 6마리 넣어주세요. 이때 4코에도 있고요. 4코에도 잠깐만, 초밥 1순위거든요 저희. 연운이죠. 장갑이네. 이러면 정손안 하죠. 네, 정손안 합시다. 연운 뺏겼고 이러면요 큰일 났네. 이거는 벨트 갑주 좋다. 갑주로 갑시다. 레벨업하고 춤꾼 쪽 찾아볼게요. 그렇죠. 펑크 어디 갔어? 없어졌네. 슛! 잠깐만, 10번 킵은 해야 됩니다. 네. 헤드라이너가 좀 떠줘야지. 네네네네네네. 잠시만. 첨이라? 이거 진짜 그냥 3이라? 급한대로? 네, 첨이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트리 살짝 올리면서 4처용자 어떻게 안 되나? 일단 춤꾼들 나머지 자리. 일단 춤꾼 올릴게요. 네, 크라운 가드 세트 넣어줄게요. 인피 3이라. 크라운 갑주도 그냥 주죠 세트한테. 3이라 삼성을 찍어버리고 그거 기반으로 버텨야겠네요. 안 떴으니까 어쩔 수 없다. 3이라 두 마리만 나오면 일단 삼성이긴 하죠. 4처용자의 아무무 쪽으로. 근데 이제 7레벨에 이제 3코 리롤덱 가기에 돈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해요. 벌써 돈을 다 써가지고. 그쵸.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2코 리롤을 했어야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낭만 있으니까
3위랑 삼성 찍히고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면 뭐 5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죠. 일단 돈은 9연패 중 우르고 좋아요. 일단 우르고 사고 잭스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쿠컨트리아 탐켄치를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저 나르 자리도 비는 자리긴 하거든요. 4처형잡 네, 펑크 트위치 올립시다. 나르 자리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한 라운드 네. 세트 살짝 지켜주시고요. 반각이니까 세레시랑 자리 바꿔서 여기도 1등도 특급 카드님도 컨트리고 여기도 컨트리네. 근데 우리는 복제기가 3개 네, 복제기 3개기도 하고 아직 증강을 아예 안 쓰고 있죠 지금. 증강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맞고만 있어요. 이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투자 수익률 받으면서 삼성 다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뭐 세지겠죠 우리가. 그쵸. 지금까지 오늘 모으고만 있었어가지고. 자 4처형자 반등 간다. 아무무 딱 찍으면서 얘네들 팔까요? 네 나머지 팔아주세요. 사실 저거 니코는 쓰레쉬 이성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이라는 그냥 저 복제기 두 개만 가지고 찍고. 네. 자 일단 리롤 치겠습니다. 속비 날려 탐캐치 까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쳐야 돼요. 탐캐치 나이스. 탐캐치 사서 일단은 백스 대신 올리죠. 일단 백스 대신 옥 컨트리는 필요할 것 같고 롤 계속 칩시다. 나이스. 이러면 그 다시 4처형 다시 4처형 좋아요. 아이템이 인피 하나 더 인피 하나 더 쌍인피. 아니, 쌍인피로 일단 넣어주세요. 쌍인피 3이라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로 아 좋아요. 자 이제 투자 수익률 터졌고 여러분 복제기 아직 안 써가지고 저 3이라 두 마리 남았고 이건 3이라 삼성에 쌍이피 빨로 일단 버텨서 8레벨을 가서 뭔가를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투 증강 하나 먹고 3이라 찍히면은 이제 쭉 이기면서 순방할 수도 있어요. 그쵸. 쭉 이기면서 순방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엎치고 아무무 들어가면 시너지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잠시만 특포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신체는 못 먹습니다. 돌려주세요. 살술도 잠깐만 지게 레전드 먹을까요? 지게 먹죠. 먹고 돌려 다 찍어 아무무랑 왔나? 그렇지 그렇지 지옥에서 돌아왔다 진짜로. 카타는 안 찍어도 될 거 아세요? 카타는 안 찍고요. 네네네 조합은 이대로 쪽내도 되고요. 일단 아무무랑 세트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50원이 뭐야? 3이라는 찍어야 돼 이번 턴에. 저거 올려야 되나요? 셋다 쓰죠 그냥 셋다 써. 셋다 써. 복제기 3개 써. 복제기 3개 쓸까요? 써 빨리. 그렇지. 됐다. 이러고 나서 근데 지옥의 맥스라서 쓰는 게 낫긴 하겠네요. 그쵸. 어차피 다 쓴 다음에 다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50킵 하면서. 저희는 체력이 19입니다 동글님. 그니까 일단 쓰는 게 맞긴 했네요. 아 좋아요. 50킵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고민되는 게 네. 저 아무무나 세트 하나를 버려야 돼요. 4처형자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삼성 먼저 찍히는 거 그냥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8렙 스쿼드긴 해요 우리가. 투자 수익률 먹어놔서. 잠깐만 무무가 역전한다고? 아 세트 6마리네? 50킵은 계속 치시다. 우르고 이성 뭐 좋으니까. 이러면은 그냥 우르고. 아칼리스 뭐? 카소스 나오면 6처형자 해버릴까요? 6처형자에 아무무 삼성 올릴까요 그냥? 잠깐만 트위치도 찍어도 되겠는데? 30번까지만 진짜로 아무무 삼성 찍으면은 6초로 덱전환 가능하죠? 트위치는 찍지 맙시다. 이거 트위치는 의미 없어요. 템도 안 줄 거고. 네. 와 이러면은 얘랑 얘를 빼나요? 그쵸 얘랑 그 뭐라 그래 저 쓰레쉬 빼고 네. 탐켄치 1, 2, 3코 저 우르고 카타 탐켄치 빼면서 6처에 아무무 올라가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세트도 필요 없긴 해. 일단은 쌍인피 3이라 삼성이라서 4처형 받고 있어가지고 데미지 그냥 미쳤어요. 스킬 쓰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네, 심지어 요번에 버프 됐죠. 뭐 되나? 뭐 되겠는데? 되는데요? 아무무 집어야 돼요. 무조건 집어야 돼요. 네.
동굴님, 저희에게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번 턴에 그냥 바닥 탑시다. 네. 심지어 겹친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 방템이 제일 좋은데 가고일 하나 먹죠. 그냥 조개 가고일 먹고 아무무 삼성에 넣어주자. 그냥 이거 세트도 내려가라 그냥. 그러면은 누구 빼고 누구 올리나요 이제? 이제 그냥 저 위에 있는 다섯 마리 쓰레쉬를 제외하고 위에 네 마리 내리고요. 네. 처형자 두 개에 아무무 판테온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언제 하냐? 아무무 삼성 찍히면 그때 해야 됩니다. 네. 세트 찍히면요? 아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냥 아무무 찍을까요? 아무무 쓰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거 빈집 잠깐만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그냥 일단은 탐켄치 우르고 네, 다 팔고요. 좋아요. 육처에 아무무 올리고요. 판테온 요릭 올려야 됩니다. 일단 요릭 하나 올리고. 판테온 요릭이요? 아 일단은 요릭 그 저쪽 오코 하나 들어가 있잖아. 케인 대신에. 아 케인 대신에. 좋아요. 이룰. 좋아. 일단은 요릭하지 말게. 천천히. 일단 3방템. 아무무 3방템. 요릭 대신에 쓸 게 있나? 원래는 판테온이죠 저 자리가. 이게 8레벨 가가지고 깔끔하게 6초 4수가 제일 깔끔하긴 한데. 네. 지우개라서 이걸로 다 그러니까 삼성작이 지우개라서. 된다면 쓰레쉬도 이성작 돼서 이제 잘 버티거든요. 그렇죠. 6초 딜은 신이에요. 쏘기만 하면 다 죽죠. 버프된 사미라의 6초 형작까지. 그렇죠. 이거 밑에 이자 되냐? 세트 나가죠 그냥. 세트 나갑시다. 좋아. 많이 왔어. 진짜 많이 왔어. 판테온 하나 정도 그 나중에 생각나면 올려주시면 괜찮고요. 펑크 받으면 좋기 때문에. 아 근데 뭔 펑크야 판테온. 오케이 괜찮아. 부르고 쓴다 그냥?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좀 조용하군요. 일라오이. 오 베스트인데? 아 6처형의 일라오이 너무 좋죠? 자 근데 이제 찍을게 아무무랑 백스 정도? 아무무랑 백스 정도. 네 저 트위치는 진짜 찍지 맙시다. 지기긴 해도. 네. 차라리 자꾸 삼성을 보고 말지. 아, 사미라가 6처형 인피 두 개라서 데미지가 뭐 그렇게 뭐 세긴 하네요. 평타 자체가 세네요. 그쵸. 치명타 100%에 치댐도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스킬 쓰면 이죠. 아, 상대가 살아야 돼. 아 좋아요. 이거 우르곧 하나 팔아요. 그냥 이자 보고 아무무 백스는 찍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르곧 삼성 찍으면 일라오이 대신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뭐 찍히겠냐. 네. 우르곧 두 명이나 쓰는데. 조합은 이대로 마무리하나요? 네 조합은 여기서 굳이 바꾼다면 처형자 두 개를 내리는 거거든요. 처형자 두 개 대신에 그냥 수호자 두 개 쓰고 거기에 판테온에 요릭 쓰고 거기에 우르고까지 그런 정도가 있는데 6초가 그래도 6수보다 아니 4수 3.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딱 이렇게 쓸까요 그냥? 네 이대로만 써주세요. 그냥 이거 리롤로 그냥 아무무 백스 삼성 찍죠. 네 할 게 없습니다. 까비 할 수 있다. 아무무 두 마리 백스 세 마리 아무무 한 마리 백스 두 마리 아무무 한 마리. 아무무는 진짜 나와야 되는데 사코들 버리면서라도 찍을게요. 아무무 아무무 안돼. 돌아왔다. 일단 템가 고학 안돼. 루난으로 가죠. 루난. 아 루난 너무 좋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심장 멎을 뻔했네 이거. 유. 와 인루 좋거든요. 엑스도 한 마리 남았거든요. 그쵸 잠그시고요. 될까요? 근데 아칼리도 6처형자라서 이게 루난이 들어가서 어? 아칼리 다운그레이드 한다? 아니면 그냥 한턴 버티죠 뭐 지겠냐고. 이기고 사죠. 아 이기고 사죠 뭐. 이거 여기서 질 거면 그냥 뭐 네 백스 삼성 찍는다고 하겠어요? 그쵸. 아 이기죠. 세나 삼성한테 질 거면 그냥 지기라. 미련 없다. 아 아프긴 한데요 세나. 받고. 이 루난딜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카서 쓰고. 아, 뭐 아 반값 죽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끝나. 아니 이거 아까 아무무 안 놓쳤으면 백스 찍혔는데 이거. 아니 어차피 돈 모자라는 건 똑같아요. 아 나이스. 그렇지 이거 어떻게 집니까 이거를. 그렇지 좋아요. 이제 진짜 왔어요. 근데 다 사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햄이 없는데요? 곡궁 하나 넣어주죠. 어차피 제조합기에 그 자직이도 있으니까 곡궁 백스 하겠습니다. 곡궁 백스요.
자, 만나는 상대 이제 배치만 보면 되죠. 뭐 쓰레쉬 살짝 저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까지? 아, 왼쪽 쓰레쉬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아리가 좀 무겁긴 한데요. 스포비 이성까지 네. 있어. 아, 증강세가 여긴 좀 세긴 하네요. 증강세가. 너무 센데? 근데 와, 아칼리 잘랐고? 와, 아칼리를 첫 궁에 그냥 그러니까 잡아버린 6차형자라서 루난딜로, 루난딜로. 루난딜로, 진짜 루난딜로. 드르르르. 아, 루난딜 모기만큼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이거? 전투 증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뭐 꼴등할 거면 이렇게 힘들 필요 있었나요, 이거? 아, 이거 아까 암흑 안 놓쳤으면 이거 깔끔하게 그냥 8레벨은 못 갔겠지만 4구승승 나와가지고 되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아니, 암흑 놓친 거는 그게 없다니까요? 암흑 놓친 일단 거는 연관이 없다니까요, 선생님? 네.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일단 한 번 더 하기 눌러보시겠어요? 아니, 그냥 이거 애초에 그 증강체가 아예 없는데요. 아, 근데 이건 저희가 패착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희가 너무 그 팔춤꾼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팔춤꾼 안 했잖아요. 근데 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매료돼 있으면 차라리 했으면 6등이나 7등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춤꾼 했으면은? 예? 지금 쌍인피 6처형자 3이라 두두두두 아칼리 한 판컷 보시고도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잖아요. 아, 팔춤꾼이랑 매료된 거랑 3이라 3성 찍고 한 거랑 무슨 연관이. 아, 안 되겠네. 이거 빨리 다들 큐 돌려봐, 이거. 아, 이거 대화가 안 되겠네. 이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클래식으로 갈게요. 클래식이요? 아, 네. 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제가 그냥 고려 헬스클럽님 따이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노방종 할게요. 고려 헬스클럽 따이 전까지. 노방종 하면 금화 가겠는데요. 예? 아, 시청자분들 개탄 줄 아세요. 역사상 최초 고려 헬스클럽 본캐 따이 타는 초대석 계정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세 번째 판 가보죠. 동글님 유물모로에서 네. 네네 말씀하세요. 어떤 아이템 뽑고 싶어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소원이랑 그 공속템 뭐였죠 이름? 도박꾼의 칼날. 아, 반드시 뽑아야죠. 약간 돈을 리롤덱 같은 얻을 수 있는. 그쵸. 돈을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리롤덱이 그 도칼이나 다이아몬드 소원 황술지를 못 쓰는 AP 리롤덱이 없거든요. 특히 이 리롤덱 같은 경우는 이 코스트 메인 딜러를 삼성작을 하기 때문에 암라인이 부족한데 그거를 이제 다이아몬드 손으로 2, 3초 버티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집게인가요? 뒤집게 나왔어요. 와, 트루세나 너무 좋죠. 트루세나 펜타키에 뭐 둘 중에 하나 펑크 KDA 다 가능하죠. 일단 릴리아가 처음 나온 것도 이모코와 룰루덱 어떤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요요? 릴릴릴? 와, 릴릴릴 베스트. 릴릴릴 올려주시고 요네는 한 마리는 팔아줄까요? 요네요? 뒤집게랑 어울리는 게 없잖아요, 요네는. 하트 스틸 있죠. 그러면은 이성이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아니, 동글님. 네. 자꾸 그렇게 맞는 말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이성 붙으면 이블린이랑 같이 스타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마리는 팔고 이블린 집죠. 네. 릴리아 페어에 팔고 이블린까지. 와, 이거 1등이다. 왔어요. 동글님. 캐넨. 네, 캐넨 집고요. 세나도 집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집냐면 이건요. 그냥 요네 팔고요. 세나의 징크스까지. 네, 이것도 좋습니다. 징크스는 뭐 이블린 팔고 집으면 되니까요. 릴리아나. 네. 1등이죠. 일단 혹시 그 채팅 차단하셨나요? 네. 네, 풀어주시고 엔터 치고 한글로 미 세나 미 띄고 세나. 잠깐만요. 네. 아, 나 세나로 가야죠. 그럴 거면은. 아니요, 미 세나로 해야 돼요. 이거는. 미 세나는 뭐? 잠시만. 그럼 세나도. 2번 3번. 2, 3 돌. 2, 3 돌. 2, 3 돌. 엄수랑 위결 돌리고 복꽃 먹겠습니다. 그냥 복꽃으로 갈게요. 네, 좋아요. 아, 미세나라고 해주세요. 이게 미세나는 뭔가요? 뭐 미세먼지인가요? 아니, 미세나. 아니, 내가 조금 고백하신 거예요 지금 동글님. 조그맣다고 미세나 이건가요? 아니,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됐어요. 이제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반짝반짝은 키면서 트루 데미지 만들면서 템도 뺄 수 있죠. 네. 아, 상황 너무 좋고. 아이템은 이거 뭐 태블망 바로 쓰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뭐 만들 건데요, 저걸로? 내셔요. 아, 내셔. 오, 센데요. 이겼죠? 저도 좋아, 이겨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렌 이블린 집어둘게요. 가렌 이블린. 좋고요. 오, 이번 판은 그냥 스무스하게 가겠는데요. 어우, 이블린 페어 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나쁠 건 없긴 합니다.
이거 첫 턴을 이겼잖아요. 이러면은 네. 업을 치고 이블린을 올리는 것도 그럴싸해서 정찰 한번 만나는 상대. 다들 분위기 한번 보죠, 센지. 잠깐만, 세나 두 명 뭐야? 잠깐만, 세나 두 마리 여기 꼬라보 기술. 꼬라보기 한번 하죠. 아! 하첸복 세나인데요? 조졌네, 이거. 꼬라 본다고 되나요, 이거? 아니, 세나 네 마리인데요, 저기. 잠시만, 잠시만. 비상 탈출 버튼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침착하고. 네. 좋아요. 징크스까지 팔고. 아, 뒤집기 할 수 있는. 사실 세나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또 탈출 각은 뭐뭐가 있나요, 그럼?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게 카타리나랑 카타리나도 컨트리 상징을 맞아서 컨트리 카타를 할 수가 있고요. 오. 에코 좋습니다. 아, 이거 그냥 세나인데 이거. 아, 이거 좀 많이 째려보면 어떻게 안 될까? 이거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현재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이거 안 될까요, 동글님? 한 번만 째려보기 할게요. 아, 째려보기로. 아, 이거라도 하죠. 아, 저기 네쇼에 칼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물음표. 좋아요. 이거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쵸 그쵸. 벨트 하나 아이코 이거... 쓰나요? 네, 아이코한테 벨트 하나 써주겠습니다. 아, 이거 썬파 박을게요 그냥. 박아도 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네. 최대한 KDA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또 뒤집게 판인데 세라핀 이성에 모래까지 박아버렸죠. 네. 어? 근데 여긴 특패 같은데요? 남이 이성에다가 수호자를 집은 거 보니까. 여긴 특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요, 야스오 두 개 팔고 룰루를 집습니다. 왜요? 어차피 세나 못하니까요. 그냥 지팡이 먹고 세라핀 쪽 보는 게 아씨. 근데 저 친구 세나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BF를 안 먹었는데요? 이미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장갑? 아, 세라핀 먹죠, 세라핀. 바보신데요? 아, 그렇긴 한데 세라핀 먹겠습니다. 방태면 다다익선이기도 하고 네. 펜타킬 상징으로 빠질 수도 있고. 세라핀, 케일, 세나 이 중에서 보고 있는데 속상합니다. 세나 이성 찍었다, 밑에. 아, 칼 있어요, 저기. 세나 품절, 이거는... 네. 같이 죽을까요, 그냥? 같이 죽자고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제 초대석인데요. 아니, 채팅 쳤는데 따라오는데 이거 뭐... 채팅 치면 전세 낸 거긴 한데요. 전세 냈는데 이거... 따라오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같이 죽어, 이거? 먼저 치든가. 아, 그러니까 이거 채팅 먼저 치던 거야. 이거 모든 게임에서 롤 일반에서 똑같은 거 아시죠? 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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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 쳤는데 따라오면 이거는 그쵸. 진짜 강력 범죄거든요. 일단은 룰루랑 룰루를 징크스를 팔면서 이자는 볼게요. 이기든 지든. 네. 와. 연승부 연패. 아, 세라핀 두 마리. 나이스. 꾸역꾸역. 자, 일단 세라핀 아까 이성 붙은 데도 한번 째려보고 오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좀 째려봅시다. 그래, 너는 세라핀 하지 마라. 여기는 특패할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그래요. 아, 뒤집게 파에서 특패 빈집이라 좋거든요. 아, 이거 케넨하고 세나 팔고 이자 봤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뭐 이기면 아, 다 용서됩니다. 미세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 미세나라? 해석을 못한다는데요? 아, 그냥 내가 조그맣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났나봐요. 아, 이거 미세나라고 쳤으면 이거 무조건 빈집인데 아깝네요. 한 마리 더? 오케이. 근데 동물이 이거 8등에도 22층이긴 한데 죽여버릴까요? 비기, 레버파기. 아, 이거 진짜 이거 캐트까지 떴는데 이거 일단 헤드라이너 팔아주세요. 벌써요? 네, 5레벨이잖아요. 이코 헤드라이너 계속 노려야 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배치해도 잡죠? 아, 제가 이거 안전을 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거 뭐 이성 자리 하나에다가 시너지도 맞췄고 보성경 꽂힌데 어떻게 못 잡아요? 세 마리 빼도 잡아요 진짜. 세 마리 빼죠 그럼. 잠시만, 칼. 아, 이거 임피캐트를 하고 8비트를 그냥. 어, 명장병? 잠깐만, 럭스 팔고 캐트를 일단 집어보죠. 8비트? 잠깐만, 아, 근데 연운 쇼진이 나와서 사실 복궁이 그쵸. 없는데요. 그쵸, 복궁이 없기도 하고 쇼진이 나와서 왔다! 가자! 세라핀이 한 번에 출항하자! 들어가자, 쇼진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 룰루도 집어서 하나 넣어주세요, 2호기 대신에 세라핀.
다 용서해 주죠. 그냥 너 해라, 세나. 더러워서 안 한다. 퇴퇴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기분 나쁘니까 이자 깨지더라도 세나 들고 있고요.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요렇게 갈게요, 아, 일단. 좋습니다. 혼돈이 시작됩니다. 야, 만났네요. 일단 세나 만났기 세나 때문에 계속 자리 옮겨 주세요. 세나 어필 어필 쳐다보라고. 아이, 선생님 이거 팔아 줘야지 이제. 네? 그거 가져. 아, 깜부. 오케이. 아, 깜부 하자. 오케이, 오케이. 팔아 줘. 그럼 다음에 움직이고 팔죠? 네, 움직이면. 네. 그쵸, 그쵸, 그쵸. 어? 아, 이제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부상조 할 때도 있고 서로 이제 아, 영원한 적은 없다. 네, 죽일 놈 될 때도 있고. 그쵸, 영원한 적은 없죠. 네. 와, 아니 이거 진짜 세다였네. 일단 돌려주세요. 번쩍번쩍. 어, 흡혈 먹을 생각을 하면서 1번도 돌려. 아, 흡혈이 별로 안 좋긴 해요. 이상주의 돌려주세요. 일단 어미호나 순교자 먹을 생각했습니다. 2번 돌려주시고. 오! 초월 아닌 어미호인데 엄청나게 이로운 효과로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네, 이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네요. 애니 팔고 이자 보면서 이제 아, 이번 턴에 6레벨을 쳐도 되는 턴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엄청 약하지 않아서 50원 들고 네. 3-5의 레벨 친 다음에 천천히 50킵으로 찍겠습니다. 쇼진 세라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관리는 되거든요.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만날 상대도 다 약하고요. 그쵸. 그럼 미리 대구성 좀 할까요? 좋습니다. 열혈펜 시리즈랑 데코의 아리, 세나. 자, 여기서 이제 KDA이기 때문에 7KDA 아니면 오주문술사 둘 중에서 잘 나오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템 보고. 네. 7KDA가 이번에 또 버프가 됐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능하면 가보도록 하죠. 딱 요번 판이 약간 리롤덱 정석판이 될 것 같네요. 전투 증강 3개 먹으면서 이코스 빈집도 찾으면서 몇 마리 짚다가 그쪽 헤드라이너로 딱 가는. 그쵸. 먼저 이코스트 깡으로 집어준 다음에 헤드라이너를 얹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기면서 업세번 눌러서 다음 턴에 자연스럽게 업됐으면 좋겠지만 지면 어쩔 수 없겠네요. 사실 여기서 업하고 또 수호자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2연승 중이니까. 아, 근데 저희가 육로를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단 정찰부터 해보죠. 여기는 어차피 지고요. 하트는 어차피 이기니까 매칭운을 좀 기대해봅시다. 여기는 어차피. 네, 여기도 어차피 위에 둘은 밑에 둘은 이기니까 위에만 피해봅시다. 아, 좋아요. 여기도 중간. 근데 무시 못하긴 야. 해요. 그러네요. 쇼진 캐틀에다가 세트가 2성. 아, 여기는 이기기 힘들겠네요. 센데? 조금만. 많이 센데? 조금만 버텨주면. 아, 그래도 에코, 어, 스킬 분산해서 잘 맞고 에코 스킬 한 번만 더 써주면. 오, 나이스. 힐 들어가면서 변이? 어, 설마? 선. 세트 2성. 와, 역시 잠깐만. 룰루가. 룰루가. 큰일은 룰루가 한다. 눌러두겠습니다. 어우, 룰루 좋아요. 깔끔합니다. 1성 룰루 노템인데 2천 딜 넣었어요. 미쳤다. 룰루 덱으로 가야 되나 이거? 일단 알이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온 충격기로 조개 뺄 수 있고요. 당장 지팡이도 없기 때문에. 근데 먹겠냐고. 그쵸. 못 먹으면 바로 뺏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어? 어? 아! 아! 아이 잠깐만. 그냥 룰루 패요? 아무거나 드세요. 아무거나. 아, 하필 또 조개가 마지막에 먹히네요. 그러게요. 에코 페어 좋고요. 이제는 50킵을 하겠습니다. 니코 잡으면 좋고 니코. 일단은 용병. 네. 나르 좋아요. 일단 열혈펜 좋습니다. 좀 팔면서도 조금 치는 니코. 게 좋아요. 왜냐면 페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 50킵은 하고요. 그럼 한 번 더 어떤가요? 아니 속상한데요. 이거 이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이자 깨졌으니까 좀 더. 아니, 아, 마지막 한 번? 네. 책임 없는 쾌락 좋아요. 네, 깔끔했죠? 깔끔했네요. 이거 강심을 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심을 빼겠습니다. 여섯 마리면 너무 좋아요. 순항 중이에요. 피 많고 돈 많고 기물 많고. 이번 판은 이제 트루 데미지 한 팀 겹쳐서 에코 삼성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에코가 뭐 2성이 빨리 찍히는 것만 해도 정말 좋으니까 3성이 안 돼도. 세라펜 이번 판이 또 두 번째 판이잖아요. 아까도 한번 해서. 근데 그쵸? 딱 느끼는 게 이제 3스테이지에 진짜 세네요. 그러게. 2성에 쇼진이 들어가는 게 좀 큽니다.
이제 쇼딘이 없으면은 그냥 완전 바본데. 뭐야? 네, 50원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참아야 돼요. 네. 그리고 4-1 때 저 세나 돈 먼저 털게 5초 숨 참아. 어, 잠깐만. 지 세라핀 리롤이야? 아니야. 키리 박았는데? 그러네요. 갑자기 세라핀 하네요. 잠깐만. 근데 6마리 떴어요, 저희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겹칠 거면 세나 담그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세나 있어. 번쩍번쩍 세나였는데 우리. 네. 근데 여기는 열혈 팬이 없고 쇼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훨씬 세 보이긴 합니다. 소자 쉴드 어차피 꺼지고요 곧. 그렇지. 와, 세다 데캡. 어, 에코 스틸 못 쓰고 간 건 조금 아쉬워요. 와, 동글님이 롤 좀 더 쳐놔가지고 케넨이 이성작이 된 게 크네요. 네. 저기서 헤드라이너를 찾으면 바로 삼성이 되잖아요. 지금 쳐야 되겠다 이거 조금. 먼저 치기 비기. 그만. 한 번만? 아쉬워요. 뭐 동지 뭐 그런 얘기 하시더니 뭐죠? 본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아칼리는 뭐 들고 가나요? 아칼리는 들고 갑시다. 아칼리 팔겠습니다. 네. 나를 안 붙이고요. 룰루 좋고요. 쳐야 돼. 저기 착해줘. 어, 이거 그냥 지금 많이 지죠? 어차피 비싸게 찍어야 돼. 우리 아직 못 찍었죠? 어, 아직 못 찍었어요. 찍으면 말씀드릴게요. 못 올리나요? 근데? 잠깐만, 그만해봐. 일단 멈춰보고 일단 창고 정리부터 해보죠. 어, 잠깐만. 에코 팔고 20원 이자는 들고 갑시다. 이거 스태틱 룰루를 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틱 룰루 용발까지 쓰나요 그냥? 네, 용발까지 그냥 쓰고. 아, 여긴 찍었네요. 이걸로 피갈리 해보죠. 아, 하필 겹쳤네요. 세라핀이 저기 딱. 그러게요. 아, 원래 연승 중이고 저 스쿼드면은 투표하는 게 좋을 텐데 세라핀을 그냥 따라오네요. 진짜 동글님 연예인의 삶이란 참 힘들다, 그쵸? 어, 이거 아, 좋네요. 연승까지 끊기면은 좀 쉬운데요. 찍히면은 괜찮아요. 찍히면 한 마리가 더 뜰 때까지는 살짝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저기 근데 그냥 깡으로 일곱 마리인가요 혹시? 헤드라인 깡으로 없이? 깡으로 일곱 마리에요. 허허. 심지어 블루 모래 햄도 없는데. 걔 억트패. 일단 균형에선 먹어야 될 수 있어요. 1번 돌. 고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전투, 충돌 시험 일단 돌려보세요. 차라리 비문을 먹겠습니다. 2번 돌. 3번 돌. 아, 전염도 좋고 비문도 좋은데 이건요, 전염을 먹겠습니다. 데미지가 부족해서. 그리고요? 스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인고의 시간 보내야 됩니다. 지금 다 털었다가 안 찍으면 그냥 그대로 죽으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털 수가 없네요. 저기 때문에. 네. 한 마리 더 나올 때까지 자만추 기다렸다가 한 마리 나오면 그때는 바닥 털어서라도 찍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는 애니 리롤. 애니 삼성. 그래도 다행히 만화템이 없고 이모코 상징도 안 만들었죠. 야, 여긴 만화템 진짜 늦어지겠다. 이모코 상징도 박으면. 연운도 없어요, 심지어. 그니까. 심지어 백스도 도장이어가지고 그렇게 템도 좋지 않아요. 템이 너무 망했네, 저기. 앞에서 좀만 버텨주고. 애니 퐁퐁. 퐁퐁녀. 와, 센데 세기네요. 전염이 다 묻었죠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아, 원래 세라핀이 안 겹쳤으면 지금 삼성이 돼있을 텐데. 반드시 돼있고 우린 웃으면서 지금 8렙 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 여기는 근데 세라핀 그냥 떠도 망하거든요. 그쵸? 버스터콜 보낼까요 동글님? 동스터콜. 여긴 심지어 돈 바닥이에요. 치료함 7렙 바닥이에요. 에코도 삼성 안 지킬 테고. 잘 모르겠다. 저 같으면 그냥 저거 헤드라이너도 없는 김에 그냥 8렙 가서 아리 헤드라이너를 찾는 게 나아 보이는데. 그쵸. 굳이 이거 세라핀 따라와가지고. 굳이 따라하시네요. 그래도 저희도 저런 식으로 돈 쓰고 6렙 바닥에 세라핀 2성이었으면 진짜 답이 없었을 거예요. 다행입니다. 절제를 해서. 데드가 아, 여기 찬구인 루시안인데요? 오삐가 헤드라이너가 벌써 나왔어요. 찬구인 루시안은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분이 1등 하실 것 같고. 피 관리가 돼 있으니까 이건요 동글님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세라핀 삼성에 매몰되지 않고 7레벨 가서 당장 OKDA를 넣어주는 게, 그래서 피 관리를 세라핀 2성으로라도 하면서 순방을 노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뒤집개가 있죠. 저희. 아, 지팡이 먹으면 뒤집개 처리되네 우리. 지팡이 안 되면 연운이라도 먹겠습니다. 그냥 룰루테. 아 민혁. 민혁 하지마 세나. 가족이잖아. 이거 설마 뺏기진 않나?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OKDA 이미 됐잖아. OKDA 6레벨에 조금 오래 살아도 되겠는데요? 이건요 큰 결심하겠습니다. KD 에코 하겠습니다. 아 캐넨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5-1에 세나 삼성을 찍고 레벨업을 한 칸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아 저기 진짜 체력 상황 어떤가요? 저희 1등이네. 저희가 1등이어가지고 반대가 이제 너무 세졌는데요? 아 룰루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 룰루 줄걸. 근데 뭐 캐넨도 반짝반짝 켜지시니까. 오우 어우 그래도 전염 다 터졌어요. 전염 먹은 건 좋았네요. 오 룰루 데미지도 좋고. 세라핀이 한틱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전염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투 구도도 길고. 사실 이 스쿼드로 이제 스테이지 두 번 이긴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긴 해요. 이건 3-5 스테이지죠. 5 스피드죠. 7레벨인데 아,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아 여기 한 마리 남았는데요. 근데 저기 삼성 찍혀도 저희도 찍을 수 있긴 하잖아요. 이거 지금 50킵 하죠. 어차피 6레벨 찍고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그래 룰루라도. 그래. 그래. 만나긴 했어요. 블루 구인수 모렐은 진짜 딱밤 마렵네요. 그죠? 와 진짜 개억 KD 안에 지금이라도 그냥 엎치고 투피하는 게 낫겠다. 그냥 KD 알이 그냥 같이 쓰면서. 여기가 그래도 8마리 올라가 있어서 퐁퐁 빡세긴 하네요. 아 아쉽습니다. 세라핀 헤드라이너도 없이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맞나요 여러분? 아 이게 참 그 뭐랄까 답이 없는데 달려야 되는 이게. 그렇다고 그냥 업을 밀 수가 없거든요. 아 아리 좋아요. 아 잠깐만 그냥 냉정하게 업 민다. 냉정하게 그냥 룰루 내리면서 아리에 7KDA 한다. 7레벨에 좀만 보죠. 여기서 만약에 블루 같은 게 뜨면은 진짜 그렇게 하고 순방 노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7KDA 아리 그냥 넣으면서 일단 카이사 하나 집어주세요. 어차피 7레벨에도 네. 괜찮거든. 7레벨에도 세라핀 뜰 수 있거든요. 이건 7렙 치고 룰루한테 자제기를 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룰루 대신 카이사 올려서 7KDA 하겠습니다. 일단 템 까주시고 모루 쇼진 아리 쇼진 스태틱 아리로 갈게요. 이걸로 똥구멍 틀어 막아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 여기도 아직 삼성작 안 돼서 여기도 5-1 맞나요? 이거 4-1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네. 피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전투 증강을 3개 먹었기 때문에 체급이 그렇게 낮진 않아서. 좋아요. 오케이 한 명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모질이 져라. 아 이거 그냥 세라핀 다음 생에 찾고 팔렙 가서 4열의팬이라도 한다? 아 모르게 그냥 세라핀 팔렙 가서 헤드라이너로 아칼리 처형자 아칼리 같은 건 또 갈아도 되거든요. 케이디 아칼리나. 네 아칼리 몇 점 팔았는지 이거 그냥 칠바닥 치면서 세라핀 삼성 노리는 짓 하지 맙시다. 그냥 일단 들고만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현실적으로 8레벨 저희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절대 팔아주진 맙시다. 저 친구 기분 좋아지니까. 네네
다행히 에코 3방템을 만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에코가 앞라인이 그나마 버티니까. 잘 버텨줘가지고. 어우, 그래도 여기 상대로 이 정도 잡았으면 괜찮다. 친구인 수롯이 아니라 아릴송이 딜 더 잘 넣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세라핀 유통기한 끝나가지고 진지하게 그냥 룰삼을 다시 찾거나. 저기 룰루도 쓰지 않나요 근데? 볼까요 한번? 모질이 모질이. 아, 룰루도 쓰고 있네. 어, 근데 룰루 헤드라이너가 딱 나왔는데. 나왔어요 저희? 네. 어? 이러면 그냥 룰삼 찍자? 어? 하이퍼팝 룰루? 좋은데? 어, 이거 지금 당장 갈아줍시다. 네, 룰루로 갈고요. 일단은 저 카이사 대신에 세라핀 올려주시고 쇼쇼 룰루 이러고 다음 턴에 바닥쳐서 룰삼 한번 노려보죠. 오케이. 근데 룰루가 인물 개수가 더 없는데 룰루는 찍힐까요? 여기도 룰루 두 마리 쓰고 있네? 네. 지금 총 룰루 여섯 마리 팔린 거죠. 그쵸. 아, 룰루도 여기 두 마리 없이 그냥 네 마리 팔린 거면은 찍을만 했는데 여기 두 마리 더 쓰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건 팔렙 가서 아칼리 찾죠. 헤드라이너 다시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네. 뭐 먹을까요? 도건 아리가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면 적투 아리라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팔렙 가가지고 네 헤드라이너 용병거리 하나 찾아. 아칼리가 베스트겠죠. 룰루 팔고 돌려볼게요. 어, 네. 룰루 팔고 돌려주시면 돼요. 일라오이 일단 집어주시고 케넨도 새로. 좋아요. 오, 어, 이거 쓰죠. 어, 쓰죠. 그리고 더 계속 쳐주세요. 쌍알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쏘나 올리죠. 쏘나 올리죠. 효진 네, 힐 쉴드 아리 하나 팔아야 돼. 저 룰루로 바꿔. 까비 일단은 그러면 효진을 저 효진 복원을 네, 헤드라이너한테 주시고요. 다음 턴에 저 1코 아리 팔면서 네. 네, 저 소나한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그 일라오이라도 들어가면서. 네. 아, 너무 약해. 그리고 KDA 에코도 이거 갈아주면서 KDA 상징 일라오이한테 옮겨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네. 아? 아니다, KDA 소나하고 주문술 이거 주물력 소나 할까요? 그냥 시원하게. 그럴까요? 어, 시원하게 주물력 소나나 합시다. KDA 넣어주고. 오, KDA 오주문. 일단 바닥은 계속 쳐주세요. 일단 팔고. 사실 뭐 찾을 건 그닥 없습니다. 아칼리 뭐 필요 없고 일단 일라오이 올려주세요. 필드에 테넨도 1콜 갈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템저 3개 소나한테 주시고 소나 안전한 데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딜 소나로 바꾸면서. 네,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이번 판은 네, 스태틱은 뭐 세라핀 주셔도 되고 한 몰아서 줄게요. 몰아서 주는 것도 좋네요. 후자 끝나고 궁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세라핀 삼성 아직도 안 지켰죠. 5-6인데 그렇지. 딜라인 한번 잘랐고 앞에서 못 버텨주는데요. 아, 일라오이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 아쉽네요. 진짜 너무 심하다 쟤는. 그래도 순방은 하지 않을까요? 두 명 죽으니까. 한 명밖에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저기 죽지 않네? 아니요 죽었어요. 순방은 한 것 같아요. 어, 죽었나요? 아, 순방은 했는데. 아, 저 친구 진짜로. 아쉽네. 이모코도 룰루 짓고 있는 거 뭔데 이거? 이모코 룰루 어디다 쓰려고 저거? 이모코 룰루 왜 짓고 있는데? 이모코 룰루를 쓰네? 이모코 룰루에 이거 뭔가요? 이거 외압들. 아, 아쉽습니다. 이거 이럴 거면은 저 세나라도 흙탕물로 좀 담글걸. 그래도 뭐 순방했으니까. 네. 순방했으니까 한잔 해야 됩니다. 이런 판은 순방했으니까 그냥 딱 기억에서 싹 지우고 다음 판에 영향 안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볼토체스에서 진짜 중요한 팁 아닌가요, 동글님? 그건 또 맞죠. 이제 여러 판 오래 하려면은. 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런 판에. 막판 가보죠. 그쵸. 막판 시원하게 1등하고 딱 13층 올려놓고 마무리하죠. 이게 제가 리롤덱 할 때 리롤덱 장인으로 나오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정찰이거든요. 안 겹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속 정찰을 하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상하네요.
따라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동글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전설이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가 눌러주시고 아니다 주사위 한번 굴려주시고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 그렇지 가자 개 쌈마이 와 개찌름하게 생겼노 이걸로 갑시다.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거 늑대인가요 뭐 호랑인가요 뭐 개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이마에 보석 박혔으니까 한잔해. 네. 네 군림하는 소대장으로 가봅시다. 네 여러분 우르곳이랑 3이라 진짜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그 아까 그 뭐 충군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뭐 아무 안 놓치고 이랬으면 다 1등 할 수 있던 판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 이거 제가 좀 동쪽이 달고하느라 힘듭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전판도 이거 제가 딱 봐도 저거 뒤팡이 있어가지고 아 뒤집게 있어요. 이거 뭔가 세라핀 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동굴님이 이거 무조건 투표해줘 라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라핀 할 거. 아 동굴님도 이제 나만큼 보는 눈이 딱 좋아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세라핀인데요. 같이 했으면 그냥 세라핀 나눠서 피하는 건데 이거 아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세라핀 안 하면 뭐 하려고 했는데요 선생님. 아 뭐야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었어? 세나 안 하고 세라핀 뭐 겹칠 것 같아서 안 했으면 뭐 하려고 했는데요. 아이 당연히 할 게 없었으니까 세라핀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이 농담. 아 사실 뭐 쇼진을 받은 시점에서 카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세나 세라핀을 무조건 했어야 됐어. 아 이거 여론 조작 실패했네 이거. 이걸 듣고 있어? 진짜 제대로 가봅시다. 아, 가볼게요. 유물먹어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오늘 당첨 한 번도 안 됐는데 한번 되고 싶네요. 인기 폭발 좋아요. 와. 오. 오, 야 피아노 무든 피아노 깐진데요? 와 등에도 박혔네 보석 이거 얼마짜리고? 당첨까지 바로 대주는데요 이거? 와 역시. 역시 수호 대장. 역시 수호 대장. 와 이거 진짜 귀여운데 진지하게 귀여운데요? 발 뻗는 거 이거. 아 좋아요. 괜찮은데요? 일단 시작이 좋아. 이거 시작이 좋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갸름해가지고 그죠? 네. 어 아펠리오스? 이 판 시원하게 그냥 막판 밸류 한 판 때릴까 이거? 할 줄 알아요? 아렌 아펠 세나 그라가스 리롤 덱 보여드려요 이거? 네 벌써부터 구데기 같은데요? 네? 와 진짜 똥구멍 같이 또 뜬다. 이블린 폐 올려주세요 필드에. 이물이 진짜 맛없게 나오긴 했네요. 뭐 이블린 리롤 덱 하라는 건가요? 어? 쓰다 이블린 리롤 덱? 저를 아주 보내버리시려고. 아 진짜 이거 먹고 1등 하는 사람 있던데요? 오! 살까요 일단? 아 진짜 잡죠 그럼. 이건 진짜 잡는 게 좋은 게 좌블린 우블린으로 빌드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리아 좋고요. 릴리아 올려주시고 이거는 복원도 나와가지고 이블린 빌드업 하다가 뭐 리롤을 해도 되고 너무 잘 퍼주면 그냥 뭐 찍어버려도 되고. 이게 카타리나 빌드업 하기도 오, 딱 카타각이긴 한데요? 와 이거 유물에서 못 들으려나 이거 저격수 카타라고 아시나요 혹시? 적하요? 네 이 어? 미친 새 3열에서 그냥 방검 던져버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여줄 수 있나 이거? 잠깐만 이블린? 어? 아니 이블린 타면 어떡하나. 네 이블린 이블린 나왔었나요? 네. 와 이거 유물 두 개로 가야겠다. 이거 무조건 유물 두 개거든요. 1번 그냥 보지도 말고 골라주세요. 1번 골라요? 잠깐만 호위 임무도 있네? 아, 고르라면서요. 어 잠깐만 징총 베스트 징총 복원 징총으로 가시죠. 징총의 복원까지 그쵸 유물 까고 저 집 어 황술지까지 미쳤다 가자 황술지 황술지로 네 이블린 3템 넣어주세요 이러고 네 야이씨 기깔나네 이거 2템 스타트인가 보네요 사람들. 야 맛있다 이거 그 연결만 안 때리게 조심해 주시고 네 엎치고 탐킨치 하나 그냥 넣겠습니다. 어차피 이길 거 뻔하니까 탱커 좀 추가해 주죠 물몸이라.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개사기입니다. 스타 이블린 두 마리. 마이크 음질이 좀 달라진 느낌인데요? 어? 저 마이크 음질 좀 다른가요? 똑같나요 여러분? 아 달라진 것 같으면 말해주시면 사실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말은 해주세요. 와 근데 황술지에 징총이라 가지고 킬 따면 2원씩 뜯어오죠 이론상. 이것만 잡으면 오 제발 그렇지 오 어떻게 막을 건데 샥 샥 근데 더 때려야 돼. 와 샥 와 탐키지 넣어서 이겼죠? 근데 이거 돈을 좀 맛있게 들어오는 느낌은 아닌데요? 맛있는데요. 어 세라핀 왜 이렇게 편식이 심하신지요? 어 좋아요 세라핀 3KD 미쳤고 와 진짜 좋다 그냥. 이건요 카타리나도 너무 좋겠고 네
세라핀도 가능은 하고요. 네. 그라가스 집어두겠습니다. 네. 일단 얘네 다 정리할까요? 탐켄치는 남동군이니까 들고 있겠습니다. 그라가스 탐켄치를. 예? 아니 황술지 돈 들고 가야죠 선생님. 뭐 쓰지도 않을 거 맨날 들고 있다가 뭐 하려고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황술지니까 인정할게요. 아 뭐 주물력 2? 의미 있지 의미 있지. 아니 이거 그라가스 들고 갔으면 이긴 거 아니야 이거? 그라가스 들고 갔으면 더 약하죠. 어떻게 이겨요. 그렇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퀸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그 템을 저거 나눠주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황술지 복원 3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카타를 하면 징총을 뭐 제드나 뭐 요네한테 주게 되고요. 네. 아리를 하면은 뭐 황술지만 뭐 세라핀한테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안 됐나? 아쉬워요. 오 요네 한 방 2골드. 와 2골드 바로 먹어. 찌찌뽕. 어 이거 근데 맞으면서 긁으면? 긁으면? 아 오 아이 처형 어어어 한 번 더 긁으면? 흡혈 없나? 오! 와 씨 달달하다. 근데 앞에 궁이 매워가지고 그래도 이번 턴에 돈 꽤 많이 뜯었네요. 백스트위치 백스트위치 탱템을 무조건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가고일 제로 쪽으로 먹어줄게요. 갑옷으로 갈게요. 네 지금 저 템으로 처형자 덱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요. 딱 처형자 딱일 것 같은데요. 너무 깔끔해 보여가지고 복원황술지 백스 징총 3이라 뭐 복원황술지 카서스 잉총 디에고 아칼리. 그쵸. 와이씨 말이 좀 통하네요. 딱 이제 글로 가면 딱 깔끔하겠네요. 그쵸. 트위치 페어까지 지펴줬고 이건요 세나는 그냥 무겁긴 하다. 세나가 좀 무겁네요. 그냥 이대로 가고 트위치 페어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돈 나오는 걸로 집으면 되긴 하는데. 그쵸. 돈 나오면 집어주죠. 이겨서 감시자 레버를 퍼서 감시자 올린다? 올릴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리죠. 지금 저희가 뭐 이자 1원이 아니라 이기기만 하면 돈을 엄청 뜯기 때문에 좋은 것 네. 같아요. 크라운가드 징크스 너무 맛있고 야미. 그라가스 내셔도 너무 맛있고 야미.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세죠? 오 이블린. 그렇지 이블린 피흡 조금 있잖아요 이블린. 그쵸 있긴 하죠. 응. 어? 그렇지. 와 돈 복사 기겐데요 그냥. 그렇지. 야 씨 딸지까지. 연장 전공 아비 이자까지 받아주고요. 화면 트위치 페인. 어디가 네? 트위치 어디 갔죠? 트위치 어디 갔죠? 트위치요? 없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이사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함정입니다. 왠지 아시죠? 왜요? 저 친구 킬따를 너무 잘해요. 아 여기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쵸. 이거 왼쪽으로 가죠. 흠. 아 뭐야 하위 호환이네. 근데 저기는 피흡이 있긴 하네요. 아 근데 일단 두 마리는 혹성으로 잡을 것 같고요. 야 아, 이걸 안 뜯어. 두 갠데 감시자 넣어줘서 이블링 스킬 한 번 더 버티는 거 굉장히 좋았네요. 와 2골드. 잠깐만 이거 누가 이기나요? 아 정말. 아 흡혈이 없어가지고 죽전은 좋긴 하네요. 2골드 뜯었으니까 오는 잘 뜯어오긴 한데요. 이건요 저희가 지금 기반이 1코스트 2성 어? 이거 아까 안 놓쳤으면 이거 근데 여기서 맞아. 갑자기 삼성이 돼버린다면? 삼성 되면 7렙까지 쓰는 거죠 그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블린이 이제야 딱 한 마리 나왔네요. 아 이제야 딱 두 마리 나왔네요. 그쵸. 예? 2-1 때 이제 한 마리 회색구슬에서 나오고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마리 나와주면은 개이득이죠. 그쵸. 근데 7렙까지 버틸 기반이 너무 충분해가지고 심지어 연운이라 쇼진까지 넣어줄 수 있어서 이건 와 가고일까지 무조건 처형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블린 두 마리 팔죠 그냥. 팔지 말까? 아 팔죠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 나와준 거 일단 감시자 업그레이드 좋고요. 저희가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이블린이 잭스가 더 세려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가요? 그럼 잭스 한번 써볼까요? 저는 한번 궁금하네요. 이러면은 뭐 EDM도 켜주는 게 좋지 않나요? 레버 파나요? 레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키는데요 그럼? 그냥 KDA 빼야죠. 일단은 뭐 그래 돈 뜯어 오시겠지 한 잔에.
아니 이거 킬딸 킬 자꾸 킬당한 어? 이거 뭐 어, 세긴 하다 뭐 세긴 하다 이블린 더 센가요 이래도? 아이 개세네 야 역시 롤 최신 정동글이다 하지만 롤 최신이어서 딱 봐도 <빠르게. 웃음> 네 다르긴 하네요 좋았습니다 네, 이걸로 그냥 7레벨까지 째보죠 어? 그거 한번 할까요 채팅으로? 어? 아 위아원도 좋고 단골고기 가서 다 찍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전투증강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어 그렇게요 그건 맞아요 단골고기 그냥 돌려버리죠 오? 어 이상주의 아 진짜 좋은데? 이상주의 두 개잖아 네 아 이거 만들죠 이거는 1, 2번 돌리겠습니다 어 벚꽃이 더 좋을 수도 있... 아 아니 벚꽃 별로 안 좋아 이거 이상주의로 가겠습니다 어 벚꽃 좋은데요? 저, 그래... 벚꽃이 안 좋은 게 벚꽃이 티 확 효과밖에 못 받고 어차피 처형자로 인해서 그 치명타 가능 옵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치명타 15% 받고 끝이에요 저거 먹으면 이상주의로 갈게요 아무무 개베스트고 아무무는 진짜 지구가 멸망해도 집어야 됩니다 네 아 멸망하면 집으면 안 되겠죠 동글님 이상주의 누구 줘야 되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블린 줘야죠 어 그쵸 잘하시네요 하나는요? 역시. 하나 럭스 줘야죠 아 잭스 하나 저거 템 안 넣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다 넣어야 되는 게 저거 그냥 처형템 두 개 다 들어간 게 더 좋은데요 이상주의 넣어주는 것보다 그러네요 어 잭스 센데요? 궁 한 번만 더? 아이 뭐 쓸 리가 없죠 오 다행이다 저도 아니 좋아. 이거 근데 이블린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블린이 어떻게 이겨요 아 에코 팔고 에코 팔고 들어요 팔아요 제발 진짜로 나이스 네 좋았습니다 자 정찰 한번 싹 해서 설마 처형자가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없겠죠 없겠는데 원래 처형자 리롤은 잘 없어요 어? 여기 이모코 있어가지고 아무 백스 빼간다는데요 여기가 효진 복원 저격 애니 하는 건가? 영구도 먹었는데 아니죠 여긴 백스죠 아니 어떡하죠 그럼 저희? 그러게요 또 겹쳤어요? 아 이거 정찰하고 저거 정하라니까 이거 아니 근데 우리 그냥 펜타킬 카소스 아칼리 해도 되긴 해요 아 그렇긴 해요 저희가 지금 빌드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와 돈을 너무 가진 게 돈이라서 돈을 너무 잘 뜯어오는데요? 그냥 팔렙 가서 이거 뭐 펜타킬 시원하게 해도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죠 뭐 백스 사실 백스 하는 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백스 3이랑 네 그쵸 근데 저기 하챔 또 우리랑 겹친 데는 복제기 증강 들고 있더라 그니까요 뭐 먹죠 일단 조개를 먹어서 이온이랑 아 잠깐만 연운이 더 좋겠다 연운 먹을 수 있으면 연운 먹어주세요 카소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쇼진이랑 삼정송각을 살짝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 또 감시자 이거 삼정송 맛있게 쓰는 거 펜타킬밖에 없긴 해 네 아 근데 이거 아무무 이거 여기 백스 이성 찍었네요 쓱 야 에코 블리츠로 바꿔주고요 레버 파나요? 하면 얼마 남죠? 아, 네, 해도 되겠네요. 이건 하겠습니다. 랩업 하고, 뭐 하나 넣어주죠. 뭐를 넣냐면, 이거는 모데카이저 넣는 게 제일 무난하겠네요. 근데 넣기 싫으시면, 그냥 뭐 백스 넣으셔도 돼요. 공포 한번 걸어주시는 거 의미 있으시잖아. 이자 혹시 못 볼 수도 있을까봐 모데카이저 안 넣으시라 하신 거죠. 아니요, 주문술사 넣으려고 했는데, 에코 빼니까 주문술사가 안 돼요. 브리치 형님 궁 쓰셨잖아 한잔해 이야 돈은 진짜 잘 뜯어오네요 진짜 7레벨. 돈아 이거는 7레벨에서 리롤 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또 7렙 리롤 하는 게 또 깔끔하긴 해요 안 겹쳤을 때 괄호치고 아니요 빨리 선점하려고 그냥 처형자 리롤 할까요? 저기보다 빨리 뽑으면 되잖아요 여기 할지도 안 할지도 정확히 모르고 할지도 하는 건 100% 같은데요 아무무 3마리 백스 3마리 빠지긴 했는데 어 잠깐만 이런 가자 3이라 렛츠고 갑시다 아 칩시다 처형자 4처형자 그쵸 아무무를... 4처형자도 없고 아무무를 일단 세라핀 뭐 KD 아 블리츠 나가니까요 블리츠 나가죠 각오일 옮겨주죠 그냥 네 이거 50킬 빠르게 한 턴이라도 빠르게 백스 그렇지 블리츠는 팔아주시고요 잘 나온다고요? 네 세트 쓰지도 않는데요 템 어떻게 하죠? 진공... 백스한테 저 2템 넣고요 마법 2템 넣고 징총은 쌈이라 백스 정손도 줘도 너무 좋죠 아 근데 여기 백스 진짜로 우리가 먼저 찾아버릴게 그냥 삥 띠끼는데요? 아
전리품인데 저 전리품의 하천복인데 이거 대가리 깨지는 거 맞나 이거? 사형자로 가나요? 네 지금 4처형자 여기서 아무무 판테온 뭐 트윗 아무무 판테온 올려주시고요 사소자 4처형자 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롤 먼저 항상 급하니까 나이스 디코. KDA는 빠져도 됩니다. 한 번 더. 일단은 KDA 다 빼고요. 네, 액 올리고 판테온 필요하고요. 팀 구성 해주세요. 네, 팀 구성 해드릴게요. 일단 처형자 백스 3이라 트위치 그리고 쓰레쉬 니코. 요리까지 하나 올려두죠. 아 근데 뭐 놓치진 않겠다 요리는. 네 리롤 세트는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잘 나온다. 잘 나오는데요 진짜로? 잘 나온다. 나이스. 6천 돈. 너무 잘 나오는데요? 수호자 하나는 더 찾아야 돼요. 수호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수호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네. 그냥 그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이템 어떻게 줄까요? 아이템은 정손 하나 백스 넣어주시고요. 이상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넣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구원을 하나 뺄 수도 있고요. 인피는 하나 무조건 빼야겠네요. 이거 니코 삼성을 차라리 보고요. 저 4코 처형자 애들 그냥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4코 처형자 팔고 이자. 네 니코를 하나 더 집어주세요. 차라리 갱강체는 뭘로 갈까요? 네 일단 먼 친구 돌려주시고 1번 돌려주시고 3번도 돌려봐주세요. 제스 먹어야겠다. 통신 먹죠.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통신이요? 네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펑크 리롤 소자나 필요한데 30킵 좀만 더 저기 한번 보고 여기 찍히긴 했어요. 예? 백스만, 아니! 백스만 딱 찍었네요. 뭐 근데 3이라 삼성 찍고 뭐 천천히 해봅시다. 뭐 이미 방향은 정했고 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세트 자리가 공석이죠. 세트 자리에 쓰레쉬 하나 들어가면 깔끔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쓰죠? 아이템 뭐 쓸까요? 아이템은 뭐 그냥 구원 하나? 판테온, 근데 대주세요. 이야, 암흑궁 시원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돈이 계속 부유하게 갈 수 있는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에요. 돈은 잘 뜯고 있긴 와, 해요. 와, 근데 진짜 잘 뜯긴 한다. 왠지 니코 삼성도 찍힐 것 같다 이번 판은. 그럼 필이 와요. 근데 저희가 3템이 들어간 백스가 아마 삼성을 평생 못 찍을 예정이라 네 타미라한테 좀 무게감을 많이 옮겨줘야겠네요. 롤 하 돈 뜯을 테니까 이거 그냥 40원까지만 캐넨이라도 한 번 더. 나이스 됐다. 판테온 붙여주시고 세트 팝시다 그냥. 이제 적이랑 계속 매턴 뭐 배치도 배치인데 상대랑 계속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를 카운팅. 아 근데 여기 영원한 겨울 아이고 고삐. 연결 이거 3이라 그냥 바로 스턴 먹죠? 다행인 건 통신이라서 그래도 스킬쿨이 돌아가긴 해요. 아무무가 마지막 궁까지 쓰고 갔고 트래쉬 궁도 날라갔고요. 한번 연결 썼는데 또 걸리고 있네 이거. 탑이라 이거 저거까지 스턴까지 쓰다까지 맞아가지고 되는데. 죽을 듯 말 듯 계속 버티네요. 아 아쉽네요. 이거 스타만 피했어도 잡았고. 정손이라? 이상주 와 나이스. 여기 따가 던졌는데 여기 있는 애가 좋네요. 좋은 유닛들 특징이죠. 스킬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이템은 뭐 그냥 사실 아무무 방템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인피 인피 먹으면 제일 좋네. 맞아 인피 먹고 있었지 우리. 진 먹을라나? 아 이러면 거학이라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조개백스 하겠습니다. 칼은 반드시 인피로 빼려고 할게요. 반드시 좋아요. 펑크리롤 낭낭하고요. 50킵으로 계속 칩시다. 3이라는 찍어야 되니까 소자 이미 있구나. 오케이 나이스 쓰레쉬 페어.
뭔가 이거 돈 뜯어서 이자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 많이 내려 그 한 칸씩 더 내려주세요. 암호무 밑에 가구일 밖에. 그리고 스테이지 다이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중미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칸 띄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한데 배치가. 오 근데 백스 데미지가 오 와, 백스 시원해요. 말도 안 될 텐데. 그러게요. 아 이거 한 칸 안 띄가지고 세나 같이 맞아가지고. 아 이거 한 칸 뗐으면 이겼네. 아 사메랑 구석에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겼는데 저 중앙에 노트에 한 칸 띄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하라는 대로 배치해볼게요 다음 턴에. 좋습니다. 3이라만 삼성 찍혀도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까비 이거는 5-1에는 3이라 삼성에 아무무까지는 노려보는 게 좋고 어떻게 저 친구 한번 여기서 3이라 한 칸 더 왼쪽 이렇게요? 네 그리고 아무무도 중앙으로 땡기고요. 트위치 왼쪽 맨 왼쪽 구석. 네 이렇게 하고 그 네 니코도 트위치랑 3이라 사이 3열. 네 좋습니다. 쓰레쉬는 뭐 좌우 아무데나 그냥 편한 데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네 트패인가? 어 트패네요. 트패가 거의 다 찍혔네 자크 빼고. 그래도 저희 정손이 두 명이라 세 번째 스킬 쓰기 전까지 먼저 녹이면 할만해 보이고요. 아 지금 2성 스쿼드로 이 정도면은 삼성 찍히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쵸 삼성 찍히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제발 찍혀라 펑. 와씨 깔난데 이거. 아무무 3이라만 찍히더라도 저 친구 보낼 때까지 버틸만해요. 아무무 경쟁이 좀 치열한데 여기랑 아무무를 저희가 앞서 나가는 게 아 6마리인데 칩시다. 그냥 바닥 쳐야 돼요 7레벨. 아무무 우리 3마리밖에 없네. 근데 잘 생각해보자. 이거 7바닥 칠 게 아니라 8렙 가가지고 그냥 컨트리 하나 넣는다? 그냥 3이라는 그냥 바닥 시원하게 긁어버려서 그냥 여기도 못 찍게 해버릴까요? 그럴까요? 아 뭐 그러죠. 전판처럼 또 오늘 애매하게 너무 피하기만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너무 피하기만 했으니까 그냥 맞서 싸웁시다 이번 판은. 그럼 네 바닥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템 뭐 먹지? 네 거학 먹겠습니다. 칼 곡궁 하나. 잠깐만 이젠 진짜 올라가도 되긴 하거든요. 9렙 가면 육수호자나 뭐 육처형자가 돼서 거기서 이미 많이 팔린 아무무랑 백스 찾겠다고 롤 치는 것보단 엎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랩업 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랩업 하고 9레벨 봅시다. 만났네요 영혼의 숙적. 야 뭐 요리기 있냐 너는? 아 좀 이거 지켜줘야 되는데 백스가 있어가지고. 아 3이라야 왜 갑자기 옆으로 뭉치는데. 와 근데 저격수 백스 와 세긴 하네요. 그러게요. 엎치고 컨트리 넣고 9레벨까지 그냥 갑시다. 9레벨 가서 육수호자나 육천원자 쪽으로. 와와와와 아 근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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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 마시고 엎칩시다. 엎치고 펑크리를. 올릴 거 들을 게 없네. 한 번만 더. 어 탐켄치 나이스 컨트리 좋습니다. 위치 갖다 버릴까요? 이자 해치면 그때 갖다 버립시다. 아 연겨 치겠네. 근데 센데 터트릴만 하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9레벨을 가서 육수호자 빨로 탱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버프 됐는데 삼성 아 팔면 그렇지. 50원 이자 될 것 같은데요? 어 팔아보죠 팔아보죠 최대한 오른쪽. 그렇지 아 좋습니다. 50번 이자 좋아요. 이제 그 캐넨 하나 그 캐넨 타리 그 넣어주세요. 그 미리 그 놓치지 않게. 네 펑리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택을 위해서라도. 네 근데 펑크 이거 뭐 얘랑 얘 조금 올라가는 아이 또 요리 뜰 수도 있잖아. 네 좋습니다. 저기 아 저기는 계속 바닥 치려나? 팔바닥? 그렇겠죠. 배치 바꾸고 싶은데? 바꾸세요 네. 동글님 편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와 2 데미지라서 세나 매콤하다 그냥.
아, 쓰레시군 까비. 아, 이거 그래도? 와, 매콤하다 여기도. 저희도 백스 삼성이 찍혀야, 그나마 아무무 삼성 백스 삼성이 찍혔으면 여기도 이길만 한데요, 그죠? 그니까 아무 백스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겹쳐가지고. 아, 근데 저희가 겹친 거 알고 출발했으니까 감안해야죠. 처형자로 갈게요. 네, 처형자로 가주세요. 찾아볼게요. 오, 처형자 한 마리. 잠깐만요. 지금 레벨에 찾아봤자 어차피 못 올라가는데요. 3캔치 아니 올라가세요. 3캔치 빼 올라가. 네네, 찾아주세요. 한 마리만. 나이스. 됐어. 일단은 뭐 니코 같은 거에 주던가 쓰레쉬한테 주는 건데, 쓰레쉬한테 주고 갈까요? 니코나? 좋습니다. 이렇게 주죠. 이젠 진짜 딜찍누. 아까 특패 모렐 하나 추가됐고요. 직스랑. 네. 오, 6000원. 와. 어마어마해. 근데 앞라인이 좀 이런데. 아이 찌름하긴 해요. 데미지는 쓰레시궁. 데미지한... 오, 쓰레시궁 썼어요. 나이스야. 와, 엄청 크죠, 쓰레시궁. 와. 와, 데미지 하나는 그냥 시원하네요. 데미지는 미쳤어요. 3이랑 하나는 그냥 뽕맛 제대로 보는구만. 일단 9렙은 확정으로 갔죠. 9렙 가고 야, 이제 이거... 또 30원 또 남겨야 되잖아요, 징총 때문에. 그쵸. 그 환술지도 있죠. 근데 이거 진짜 아쉽네요. 너무 아모무 백스 찍었으면은 개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림스코어 이거 돈 진짜 많이 벌면서 와가지고. 후레쉬? 후레쉬 뭐요? 일단은 아, 9렙 가면 놀랍게도 KDA도 킬 수 있어요 저희. 아니면은 한절에 그냥 루시안 2성 놓고 처형자 루시안 2성 할까요? 네, X자리에 그냥 오벨류 6처형자. 아이고 저거 아칼리를. 어, 그래도 다행히 카소스가 아예 없는 유닛이라 여기 그냥 아, 아칼리 한 번 원맨 팀이거든요. 그냥 템을 없앴어요. 어, 이겼죠? 템 3개 없앴어요. 3템 없어졌다. 그렇지. 아무 데미지는 2성이긴 한데 너무 세요 지금. 그쵸. 그리고 3이랑 3성 또 버프된 3이랑 3성 6처형자이기 때문에. 야, 돈도 무한 복수하고 있거든요. 네. 컨트리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자꾸 세나 백수 이런 궁을 한번 빼주잖아요. 그래서 데카림이. 그래서 네, 3 컨트리 들어가면 스킬 한 틱 더 쓸 시간 벌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라오이. 어? 잠깐만, 일라오이. 일라오이가 제일 좋죠? 컨트리보다 더. 네. 백수 깨알같이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9레벨에 일라오이 들어갈까요? 일라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촉수로 스킬 한두 번 빼주는 게 승패를 결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인스 뜨던가. 진짜 쏘줄 테니까. 백스 하나. 자. 어우, 아칼리 좋고. 템 까볼까요? 도장을 쓴다. 밤끝도 되게 좋은데. 도장, 그래도 도장 아칼리. 네, 도장 아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 찍힐 예정이고. 이거는 지금 주물력 30, 백스 주물력 30보다 엎치고 일라오이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엎치죠? 지금요? 네, 지금 칠게요. 일라오이 하나 넣어서 툭 버텨주세요. 이러고 루시아는 그냥 보내주고요. 폭비도 보내주고요. 좋습니다. 아, 일라오이 의미가 매우 매우 있다. 오, 도둑. 동손이라. 와, 데미지가. 아, 씨, 아까부터 자꾸 아칼리 뛰어들어오는 거 한 방에 죽여버리는데요. 와,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겠어요. 6처형자에 뒤로. 와, 와, 좋다 좋아. 그냥 와. 야, 데미지 하나는 기칼나요. 네. 10렙 가도 되겠는데요? 10렙 가서 뭐 컨트리까지 넣을까요 이거? 이성작 다 할까요? 이제? 쓰레쉬랑 아칼리. 오. 어, 요릭! 잠깐만, 요릭 이러면은 니코가 원래 빠져야 되는데 당장은 쓰레쉬가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네네네.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저는 안 돌리고 싶어요. 펑크리롤만? 사실 뭐, 네, 펑크리롤만. 아, 됐다 됐어.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돌려봤자 찍을 게 쓰레쉬밖에 없습니다. 뭐 쓰레쉬랑 뭐 요리기성 일라이성 이런 거요. 그러면은 이제 10렙을 간다 여기서. 돈이 너무 잘 벌리잖아. 돈이 무한 복사잖아.
와, 근데 육처형제 아칼리도 이제 이성작에 도성 들어갔고요. 아, 근데 아, 잠깐만 특패 다음 궁에 아 썰리겠다 이거. 어 잠깐만 아, 이상주의 아 아쉬워. 아 이름 돌려야겠네요. 바닥쳐서 코이성의 슬래시 이성 찾아봅시다.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돌리죠. 오우 일라페어 슬래시 이성 일라 이성 요리기성 이거 왜 붙이죠? 오 처인 처형자 한 명 부족해요. 카수스 올라가야 돼요. 백스나 와우 삼수호자인데요. 네? 삼수호자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니코 하나 집어줄까요? 아니 케인 이거 뭐하는데요? 이거 버프됐다면서요 오늘.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당했네 이거. 아니 이거 백스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케인 이성 뭐하나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테슬라한테 이거 자동주행 이거 사고 냈는데요? 자기 혼자? 지멋대로?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손 떼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발진 하더니 보도블럭 박아가지고 아니 교통사고 이거 어디에다가 보험 처리 어디다 해야 되죠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저는 이거 그냥 이거 암라인 다 받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빼고 이루세스 놓고 그냥 6처형 밸류 6처형 밸류 말고 그냥 3이라만 쓰고 이제 나머지 삼성작 하나도 안 됐으니까 사실 암라인 1호세스로 바꾸고 4처형만 근데 이제 돈을 꽤 많이 들이긴 했거든요. 뭐 전턴에 쳤으면 지금보다 더 가난했을 터이니 돈을 아니, 그러니까 꽤 많이 들였는데 원래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케인이 뜨니까 아 눈이 돌아갔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되지는 않은. 근데 사실 케인이 딜량 2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조그만 전투구도 좋거나 약했으면 진짜 다 죽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점수 올라갔네요. 또 아 또 올려주고 간다고 이거 나도 또 못 떨구면 이거 누가 떨구는 거야 이게. 저 4점 떨어졌는데요 한 판 더 하실까요? 진짜 1등은 절대 못 하시긴 하네요 선생님. 네? 1등 아니 아 근데 뭐 저 판 좀 아쉽다. 그 2등 한 판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판 딱 그걸로 가볼까요? 버프된 춤꾼 아니면 처형자. 그럴까요? 춤꾼 처형자요? 둘 중 하나로. 지금까지 한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가 보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쪽으로 올 바에 확실하게 보자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자. 할 춤꾼. 근데 이거 수치가 얼마나 큰 거지? 아 이거 이게 딱 걸렸다. 이거 딱 뭐 지난번 작은 거인님 뭐 이런 분들 오실 때는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그냥 스무스하게 뭐 세스요 이런 거 뭐 옆에서 박수 치는데 저 나오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맞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팔 춤꾼. 와씨 패치노트 실험실인가요? 동글팸의 다크나이트. 제가 팔춤꾼 해보겠습니다. 아, 반드시 해보죠 반드시. 저도 금방 한두 판 하고 끄고 싶은데 사실 다른 분들 오면은 그냥 세 판에서 세 판 1등 하고 가는데 이거 뭐... 우리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걸로 생각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가요? 아이 재밌으시잖아. 와 125% 우르곧? 진짜 못 참겠다. 야 이거 그냥 인피정손 레드 박아버릴까요 우르곧? 그거 아시죠? 그 나르랑 무조건 그 우르곧으로 써야 되는 거. 야 잠깐만 수호대장 껴주신 거 좋아요. 어? 잠깐만 크레센도 저런 거 안 돼요. 골드를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골드 나오게 그거 나와야 되는데 그쵸. 골드 단지 가서 골드 나오길 빌어볼까요? 어때요? 그럴까요? 네 골드 단지로 가죠. 우린 골드가 좋아. 골드 증강 주세요. 아! 크레센도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는? 근데 두 번째가 골드 확정이니까 춤꾼 다섯 마리 올려놓고 기도하죠. 어 케인? 크라운 가드 세트. 어? 안 돼요. 1시까지 연장 근무할 순 없어. 이거 팔춤꾼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나 보내준단 말이야. 일단 아임 댄서 한번 칠까요? 어? 난동? 아! 이걸로 빌드업 스무스하게 어? 일단? 어 일단 이거 안 집을 이유가 없죠. 집읍시다. 어차피 우리가 춤꾼 집더라도 여기 놓고. 아 동글님 엔터 치시고 한글로 아임 댄서 아임 띄고 댄서. 일단 나는 좀 이따가 하죠.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오, 펜타킬 나르. 어? 펜타킬 나르에 크라운 가드까지? 좋아요. 크라운 가드 올라프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시나요? 주물력 개수가 피읍이 괜찮기 때문에. 야 크립 잡는 속도 보소? 센데? 당연히 세죠 지금. 억바 좀 티났나요?
도라도라를 안 해도 되긴 해요. 정손에 그냥 크라운 가드를 빼도 되는데 일단 2번 3번 돌려보죠. 아 수호자? 구덩이 먹을 건데 어차피? 어차피 구덩이 먹을 건데 구덩이에 불복하라 이거 되게 해야죠. 아 그렇네요. 그냥 2번 먹죠 그냥. 네 수호자로 갈게요. 네 수호자로 가시고요. 그럼 뭐 그냥 또 치고요. 엎치고 바위 올려서 춤꾼 하고요. 이러고 그냥 뭐 구덩이에 굴복하게끔 모아준 다음에 케일 3열 해주시고 모아준 다음에 뭐 크라운 가드에다가 정손 올라프로 그냥 깔나게 빌드업 한번 해보죠. 네 크라운 가드로 가나요? 네 크가의 정손 빼주세요. 이거 지팡이는 진짜 크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 춤꾼에서? 네네. 네 정손도 넣어주세요 그냥. 네. 아 진짜 제발 굴복해줘 구덩이. 동물이 이건 진짜 공략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솔랭 한 판 하는데 공략을 거냐고요. 한 판이 아니죠. 저희의 지금 거의 몇 판째야? 네 판째? 다섯 판째에 염원이 담겨있는 한 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오님이 거세요 공략. 공략은 정동글. 네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 너무 센데요? 근데 저희 뭐죠? 크라운가드 올라프죠? 네. 구인수 그렇게야 질 것 같아요. 구인수가 너무 무겁네요. 근데 정손 올라프 꽤 센데? 잠깐만 미친 피읍? 이걸 지능각을 봤다고요? 아니 이건? 근데 이거는 나르가 막아줘서 운 좋게 이긴 것 같은데요? 아예 딱 여기까지 봤죠? 어? 춤꾼 바위 우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쓰면 지금 너무 약해지는데요? 그니까요 이자나 봅시다. 그냥 뭐 이걸로 올라가고 올라프 페어 정도는 난동꾼을 포기하고더라도 집죠. 왜냐면은 5레벨 때 올라프 두 마리 들어가는 게 가장 세 보입니다. 네 저거는 못 이기겠네요. 누가 못 이기죠? 이걸 이길 각을 보나요? 네 이겼는데요. 누가요? 올라프 피읍되고 나르가 스톤 넣고 케일이 프리딜 넣으면 이기는데 그걸 못하네. 게임을 왜 저렇게 거꾸로 보시나요 진짜. 아까부터? 야 이 그라스 팝시다. 춤꾼바위로 바꿨으면 이겼는데. 뭘 바꿨으면 이겨요 진짜로 미치겠네 그냥. 아 진짜 이긴다니까요. 아 뭘 아니 저기는 피박 오결 춤꾼바위인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뭐 먹어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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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니면 벨트. 그것도 안되면 그냥 갑옷 벨트. 춤꾼 바위에다가 일성 올라프로 갈고. 그만. 네. 너 이길 수도 있었겠다. 오오오. 와. 와 미쳤다. 이럴라고 정손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맞네요. 우우. 어떻게 하죠? 우르고 어떻게 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졌으니까 헤드라이너 그냥 팔고 아 잠깐만 많이 약해지긴 한다. 이거는 우우를 기념품으로 갖고 있읍시다. 어쩔 수가 없네. 아 나르보다 아 바위보다는 세겠다. 바위 대신에 들어갑시다. 요렇게요. 네. 압주 만드나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기다려서 뭐 할 건데요? 아 박아요 박아요. 아 진짜 네, 궁금해서 그래. 썸파의 피바라기 네, 썸파의 피바라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썸파의 피바라기. 이 갑주 같은 경우는 세트한테 줘야 되잖아요 보통. 와 근데 나 지금 좀 설레요.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5레벨 되는데 올라프 팔죠? 피관리 하자. 에 그냥 우르고 두 개 올립시다. 케일도 내리고 그냥 춤꾼 4개 춤꾼만 올리죠 이거. 자 헤드라이너 팔아서 5레벨에 헤드라이너 한번 파는 거 좋네요. 춤꾼 잭스 렛츠고. 춤꾼 잭스 춤꾼 나르. 근데 수호자가 저거 0.3 구덩이 굴복. 와! 와 그냥 점지판인데요 이거? 진짜 맞다 진짜 점지판이다. 바위 두 개 올려줄게요 일단. 이코 헤드라이너 쓰지 말고 그냥 우르고스로 바로 점퍼 파죠. 네 진짜 점지판인데요. 이거 3-1에도 시너지 다른 거 일체 올리지 않습니다. 네 춤꾼만 올릴게요. 그저 춤. 사실 골드 증강이 많기는 한데 우리가 6개를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50포레야 뜨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오 곡궁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찌찌뽕 나르까지. 오 나르 좋아요. 어 나가라. 이러면 진짜 줄만 하지 않나? 진짜 춤꾼밖에 안 올리긴 했어요. 펑크 아니 문제가 두 배 뜨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두 배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어 펑크 좋아요. 어 냉정했습니다 방금. 네. 정손을 미리 쓴다 만다인데 헤드라이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단데 넣어서 좋을 것 같으면 넣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넣어서 이길만 하면 크라운 가드랑 갑주는 일단 바위 주나요? 네 일단 바위 주겠습니다. 어 넣죠 이길만 하네요. 근데 이거 수호자 좀 맛있는 것 같은데? 네 수호자 춤꾼이랑 어울리는데요? 그러게요. 구덩이에 굴복하라까지만 떠주면 완벽해요. 나 진짜 세상아 덤벼라 동글이. 그냥 이거 사지도 않을게요 그냥 대기소까지 굴복하라 구덩이 굴복 좀 하고 싶다. 제발 제발.
굴복시켜주세요. 너에게 굴복할게. 슛. 잠깐만. 아 이거 그냥 뭐 오늘은 아니하고 나발이고 그냥 셋 다 돌릴 겁니다. 2번 돌. 보석 연꽃 돌려서 구덩이. 아씨 3번 돌. 3번 구덩이. 아 1번 돌. 구덩이. 구덩이. 아 진짜 이거 활수도 좋고 회구도 좋은데. 아 활수 먹고 당장 레드 빼고 그냥 연승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활수로 갈게요. 네 활수로 가죠. 아 이걸 안 주네. 아 크레스 이거 그냥 플래티넘에서 저희 그냥 플래티넘 안 쓸 테니까 구덩이 달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라이엇에 좀 아시는 분 없나요? 없습니다. 아 진짜 아쉽네 이거. 이거 나를 저 두 개 에바 꽁치 같은데 잠시만요. 그냥 쓰자. 레드 누르고 넣어주시고요. 네. 펑리 한번 할까 이거? 펑리 한번. 아 근데 이자 깨지겠다 펑리 하면. 아니, 6렙 치고 펑리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누르고 이성이라 진짜 점지긴 한데. 아 이거 6레벨에 펑리 했으면 이거 우르곧 헤드라이너였네 이거. 아 뼈 나가는데요. 어? 한 대만. 한 대 파. 아 까비. 아 진짜 아깝다. 근데 좀 상성이 안 좋긴 하네요. 저기 워낙 잘 도망다녀서. 일단 4펑이 되나요? 4펑이 되네요. 트위치 판테온을 올립시다. 나르 두 개니까. 네 이걸로 구덩이 굴복해줍시다. 네. 아 구덩이 굴복 못하지. 뭔 소리야. 근데 팔춤꾼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팔춤꾼은 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 굴복하러 없을 때 팔춤꾼 100개로 갔을 때 몇 등 하는지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죠. 네. 와 근데 다섯 명 때리는 거 그냥 개호감이고 꽃갈콘. 우르곳이 말 안 되긴 해요 지금. 진짜 좋아요 요즘 우르곳. 야 미쳤다. 진짜 세네요. 그냥 구덩이 굴복하라 있는 척 하죠. 어차피 수호자 먹었으니까. 그렇죠. 수호자니까 뭐 0.3 구덩이. 뺏길 것 같긴 한데. 어? 남았다. 나이스. 좋아요. 스테락 우르고 딱 조고 마무리해도 되긴 해요. 깔끔하게. 근데 스테락 우르고을 주면 이공보 각이 없어지긴 해요. 물론 뭐 지금부터 이공보 각 보는 것도 조금. 오! 충루. 와! 아 이걸 구덩이를 안 준다고 이거를. 구덩이 줬으면 완벽 그 자체였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래 오춘꾼 좋아요. 펑리 이거 펑리 한번 눌러보죠. 6레벨에 이거 인피 좀 주고 싶다. 테락 조금만 아껴볼까요? 아 그럴게요. 어차피 지금 우르고 두 마리기라서. 와 대개가 제철인데요. 대개가 제철이에요. 아니 대개를 이제 한 마리씩 집어넣은 데가 있는데. 아니 진짜로 연예인의 삶은 진짜로 대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빌드업에서 써야죠. 저 자크 팔아주시고. 어? 자크는 좀 쓰고 싶은데 EDM이라서. 하세요. 하세요. 세트 나이스. 세트 나이스. 아 이거 네, 팔고. 네 팔고. 세트한테 탭 옮겨줍시다. 어? 육춘꾼 된다. 쓰레쉬랑 뭐 하나 빠지면. 어? 됐었는데? 자크 우르곧 2호기가. 아 안 돼. 아 요렇게. 아 된다. 강템 두 개 세트요. 네, 세트한테. 와, 진짜 맛있다, 그냥. 아, 구덩이만 떴으면. 그니까. 아, 이걸 크레센도를 가? 아, 진짜 느낌 없다. 아, 벌써 영덕댁에 두 마리가 꿀딜. 아, 시원시원하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수호자 있어서 좀 유사 그거긴 해요. 진짜로, 뭉쳐놓을 이유가 명확하게 생겼죠? 원래는 구덩이 먹고 대깨 쳤어야 되는데, 수호자 먹고도 약간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억제 아닌가요? 뭐 억제라기보단 둘 다 비슷하긴 해요. 수호자는 쉴드량이고. 아 그렇긴 하죠. 춤꾼은 그냥 거결이고. 어 방마저고. 구덩이는 거결이고. 지금 팔춤꾼이 생겼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와 씨, 기대된다. 뽀삐 요리? 지금부터 그냥 뭐 7레벨에 네. 우르고 하나만 딱 찍고 업만 누르면 되겠네요. 수치가 거의 두 배예요. 야 미쳤다. 이거 우르고 삼성에 9레벨 가면은 뭐 그냥 자크도 하나 넣어주면서 뭐 요리계다가 네. 미쳤네요 그냥. 그러면은 7레벨을 찍혔을 때 한 자리를 EDM 난동꾼 자크 어디 갔는데? 와 이자 50원 깔끔하다. 그라가스 이성? 아름답다 이자. 그라가스 이성 쓸까요? 그라가스 이성이요. 네 어차피 EDM은 뭐 크게 안 중요해. 1성 쓰죠. 뭐 그라가스 이성 큰 기대 하나요. 네. 한 마리만 집어둡시다 그라가스는. 아니면 그냥 펑크 쓰는 것도 좋았을 텐데. 리롤 펑크 리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려볼게요. 네. 진? 마이스트로? 초진진?
어떻게 할까요? 진 쓸까요? 난동꾼 받을까요? 아 이건요 근데 솔직히 약간 구원도 되게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 판은. 구원이 핵심이죠 춤꾼의. 그쵸 구원을 세트한테 하나 넣어줍시다. 구원의 주검 갈까요? 아 근데 주검보다 인피가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혹시 추천템에 마우스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추천템을 본다고요? 주검 없어 안돼 라이엇 공식적으로 우르고 주검 주면 안된다. 네 오피셜이죠. 어, 추천템을 본다고? 개스... 아니 볼 수도 있죠. 추천받는 게 죄인가요? 아 근데 지팡이 하나 더 나온 건 좀 밉상이긴 해요. 네. 이공보 대기만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넣는 게 맞았네요. 4-2까지 보고. 아 증강은 오. 오! 아 이거 장갑 3개 먹고 도장 하나에 그냥 인피 박아버릴까 이거? 어 그래도 되고요. 일단은 2번 돌리고요. 신체도 돌리겠습니다. 오. 아, 안 돼. 3번 돌리시고. 오! 아, 이거 줄 사람이 없다. 이거는 행장 먹고, 그냥, 한 명만 행, 럭키 한 명만 하죠. 인피 네.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펑크 넣어주세요. 그라가스 대신에. 아, 좋습니다. 이러면, 이거 동글님 뭔지 알죠? 인피 하나 받고, 일단은 두 번째 우르고트한테 도장. 아, 깔끔한데요? 진짜 좋다. 이야, 너무 좋은데요? 네. 최고의 저두증강. 펑크가 좋나요? 난동군이 좋나요? 우르고 삼성 찍어야지. 아 근데 뭐 4연승인데 난동군으로 펌핑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어차피 이기나요? 아 그럼요. 지금 저희 대개가 지금 킹크랩 러시아산 킹크랩 두 마리인데. 네. 자크급 아니면은 펑크 쓰는 걸로. 어. 야 구원 마지막까지 무치우고 하는 그냥 뽀뽀 하고 싶네요 그냥. 이겨 뭐? 와 아, 영덕대기 그럼요 영덕대기 인피 영덕대기 이거. 못 막는데요? 야 좋습니다. 으르갓 으르갓. 아 좋아요. 이게 소소하게 붙어주는 거 좋죠. 나르도 그냥 같이 봅시다. 그만. 진짜 네, 그만. 여기까지. 와 정손의 스테락 너무 맛있네. 바위 없나요 저희? 나르 X. 뽀삐랑 그 요리 뿌리 뽀삐 요리 시원하게 7레벨에 요리 한 장 주면 안 돼? 나 어차피 점지인 판에 쓰레쉬 2성에 케이틀린 2성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제자이포 짬뽕대기죠. 와 쓰레쉬한테 다 맞았어요. 한 번 더 맞겠는데요? 야 살술에 회고여가지고 이거 수은 어디 갔어? 지팡이를 뭘 할 필요 없는데 구인수? 어? 잠깐만 장갑? 된다고? 안되면 벨트 먹죠. 일단 아쉬워요 스테락이라도. 그래 그러면 스테락 누구 주죠? 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돌릴게요. 대게야 네 대게 찾고 가죠. 대게야 좋아요. 흠 한 번 더? 이거 잘 주다가 왜 이러는 거야? 잘 다 팔아보고 얼만데요 이자? 돼요 돼요. 어 좋아요. 아 이거 되게 누가 쓰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야 판테온 스테라 이런 디테일이 여러분 챌린저를 가게 해준답니다. 비에고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못 잡나요? 시간 발렸는데요. 못 잡는데요. 인피인데요. 못 잡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인피 정선 오르고 좋은 거 맞나요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삼성이 아니잖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안 찍으면 미래가 없어. 아 요릭으로 나오라고. 아니 뽀삐는 뽀삐 요릭 뽀릭. 오 우와 바로 스테락 줘 그냥. 뽀삐 넘어넘은 거 안돼 흥분하지 마세요 동글님. 크립 전입니다. 네 이게 나온다고 요릭이? 아 역시 달라 하니까 준다니까. 달라 해야. 자 뽀삐 넘어넘으면 진짜 고. 뽀삐 나오면 팔렙 가서 찾죠 그냥. 네 아니, 근데 쓰레쉬가 딱 카운터긴 하네요. 이거 수우자 포기하고 떼놓는 거 어때요? 어차피 구덩이도 아닌데 이거. 근데 어차피 근접 챔피언이라 쓰레쉬 공 무조건 맞아요. 그렇긴 하네. 우와! 그렇지 이거는 진짜 줄만하죠. 아 근데 8레벨에 어 이거 자크 들어간다 이거 직 잭 아 잭스는 빼줘 이거. 그리고 그 이번에 자크 EDM이 또 버프됐거든요. 네. 쿨 와크에서
네, 잭스도 스턴 싸게로. 아, 일단 우헨 리롤 먼저. 나르는 찍어야 돼요. 잭스를 안 찍어도 돼요. 아이템은 그냥 피박 할. 할 거면 잭스를 찍고 가죠. 돈 좀 쓰죠. 40만까지만 쓸까요? 네. 제발. 우르고 그쵸. 맞대가리도 없는 영덕대게 피바라기? 아, 네, 피바라기, 피바라기에 구인수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구인수를 구나? 아, 근데 도장 줘야 되는데 나를 합치면 구인수 도장? 저거 하죠, 네, 요리카죠. 에? 아니, 구나 하면은 도장 누구 주는데요? 호피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 합시다. 야, 이거 나르도 삼성이긴 한데 구인수는 그나마 나르가 제일 잘 쓰긴 하죠, 굳이 따지면. 그리고 그거 또 더럽게 못 쓰는데 템 먹어오면 되죠. 그쵸. 조졌다. 이거 이번 턴에 찍어야 돼요, 동글님. 26이면 딱 반등하기 좋은 피죠? 들어가자. 미리 빼놓는 거 좋아요.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잭스 나가라. 이 세트도 나가도 돼요, 여차하면. 뽀삐다. 뽀삐는 집어야 되는데. 야, 우르곤 바꿔! 우르곤 바꿔! 아, 이 새끼 대형사고 날 뻔했네, 이거. 빨리 찍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에 꼬리치더니만 이거 이렇게 안 줄 거면 꼬리치지 말지, 애초에. 초반에 그렇게 잘 나와놓고. 그러니까. 빨리 삼성 찍고 팔중꾼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 팍스 아니야, 완전. 후바베 있나? 지금부터 돈 모아야 되는데요. 세트 팔까요? 네, 세트는 팔아야 돼요. 찍습니다. 어, 이거 근데 자크 왜, 아, 자크 또. 자! 뭐죠, 이게? 발춤꾼이요. 아, 템이나 넣어주죠. 크라운가드 이거, 아, 구원, 뭐, 요릭 주죠. 아, 줄게요, 그냥. 한 번만. 고생하셨잖아. 자, 팔춤꾼 완성했는데 우르고 삼성이 안 찍혀. 오, 야, 잠깐만. 요리 피가 계속 차요? 라고 할 뻔. 삼성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하네요. 라비. 아, 진짜. 아, 너무 아쉽다. 진짜로 한 마리 이거 미쳤나. 아, 동관리 피관리 다 잘했는데. 아니, 크레센도에서 그래. 부정 탔네, 이거. 이게 안 되네. 아, 진짜 개억지다, 진짜로. 여러분, 일단 한 가지 확실하고, 구인수 나르 혼자서는 팔춤꾼 캐리가 안 됩니다. 까비. 이래, 까비. 아깝다. 근데 이거 구덩이 뜨면 대기로 해도 될 만큼 센 게 딱 느껴진다. 그, 동글님, 우리 같은 고수들은 하나만 봐도 열을 알잖아요. 뭔가 딱 포텐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네. 구덩이 먹으면 네, 다를 것 같네요. 동글배 때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 모레 하니까. 그 전략 그대로 가나요? 그쵸. 동글배 때 팔춤꾼 우르곳으로 구덩이 먹고 1등에서 1등 해야 우승할 수 있거든요? 1등 할 수 있죠. 팔춤꾼 우르곳은 다르거든요. 아, 공략하겠습니다. 공략. 뭐요? 아, 개인 화면 혹시 송출 되나요? 대회 할 때? 관전자로 들어가서 라이브를 그냥 직접 보는 거죠. 아, 아무튼 증강에서 2-1이나 2-1에 구덩이에 굴복하라 뜬다? 진짜 뒤도 안 보고 채팅으로 I'm dancer 치고 그냥 축구 댓글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좀 재밌었네요, 동글님. 네,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고생하셨고요. 네. 재밌게 잘했네요. 아, 네, 동글배 때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먼저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동글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 모레 봐요. 네.